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중에서 깊어가는 이 가을에 조금 특별한 사랑에 관한 소설 두 편을 리뉴얼했습니다. 어린 딸을 잃고 그 슬픈 마음을 치유하고 정화해가는 부부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다시 찾아드는 아이, 신경숙 작가의 지금 우리 곁에 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와의 사랑을 오직 비밀로 간직한 채 추억 속의 사랑의 집에서 살아왔으나 거부할 수 없는 생존의 현실로 나아가야 하는 여인의 담담한 심경, 은희경 작가의 내가 살았던 집입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곁에 누가 있는 걸까요? 신경숙.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믿어주실까요? 사실은 저도 오늘 병원에 다녀오기 전까지 두 달 전 새벽에 일어난 일이 사실이었는지 환영이었는지 잘 분간이 안 갔습니다. 시시각각 기분에 따라 사실이었던 것도 같고 환영이었던 것도 같고 그랬으니까요. 제 옆에 남편이 같이 있지 않았다면 저도 제가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꿈이라기엔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 겨울밤에 일어난 일을 잊고 지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라고 느껴지면 마음의 동요가 잃었고 환영이었나 싶으면 마음이 일순 고요해지곤 했어요. 그러는 사이 벌써 봄이 오려나 봅니다. 그날 밤 눈보라에 뿌리채 뽑힐 것 같이 휘어지던 모과나무에 반짝반짝 윤이 나기 시작합니다. 봄 산을 수놓을 단연초 풀들이 지금쯤 눈 속에서 계곡물 소리를 듣고 있겠군요. 붉게 둥글이나 참꽃마리들이여, 애기풀이나 희따딸기가요. 일어나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다시 눈발이 비칩니다. 아침부터 종일 그쳤다가 다시 내리고 그쳤다가 다시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3월의 때늦은 눈이 괜히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군요. 미당이셨지요? 눈은 내리면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며 내린다고 하셨던 분이 지금은 제목을 잊었지만 한때 그 시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잊었다가도 눈만 내리면 저절로 떠오르는 구절이었어요. 지금 내리고 있는 저 눈이 저에게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하면 웃으시겠는지요? 너무 비관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인생이든 간에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는 모래풀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제게도 분명 그 모래풀이 있고 제 모래풀 안으로는 누구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이지요. 이렇게 저 자신이 아닌 타자에게 저 자신을 표현해 보려고 애쓰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면요. 세상에 눈이 하얗게 쌓이는 걸 보고 있으면 이상한 일이지요. 어김없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시구절이 말씀처럼 떠오르고 상실이나 결핍이 일궈놓은 그 모래풀조차도 하얗게 눈으로 메워지는 것 같습니다. 참, 제 소개가 없었군요.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저를 전혀 모르시는데 인사도 없이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희수이고 나이는 31. 결혼하기 전에는 출판사에서 일했습니다.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선생님이 쓰신 글을 제가 교정을 본 적도 있답니다. 말해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짧은 글이었는데 혹 기억나시는지요? 제가 다닌 출판사의 홍보 책자에 실린 글이었는데 오래전 일이라 잊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글을 수신인을 선생님으로 정한 것은 선생님이라면 아무도 믿어줄 것 같지 않던 제 이야기를 믿어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언젠가 선생님은 갑자기 남편을 사별한 어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지요. 남편의 유골을 모셔놓은 절집에 그 여인이 도착할 때마다 바람도 안 부는데 절집 처마에 매달려 있던 풍경이 흔들리며 소리를 내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때면 그 여인은 마음속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러보지요. 그러면 바람도 안 부는데 풍경은 이리저리 더 흔들리며 소리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선생님은 그 풍경 소리에 그 여인의 남편의 혼이 실려 있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개개인이 보는 가장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 고귀한 것 속에는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깃들여 있는 거라고 말이지요.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면 선생님은 이 천지간에 말해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분명 선생님은 두 달 전에 제게 생긴 일을 믿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오면서 꼭 선생님께 그날 밤의 일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에 먼저 잠을 깬 게 자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이미 잠이 깨어 있었어요. 진눈깨비의 기적 때문이었지요. 2년 전에 태어난 지 7개월 된 딸아이가 수도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깊은 밤중에 세상을 뜬 후로 저는 산을 벗삼아 우리나라 어디든지 돌아다녔습니다. 딸아이는 면역성 결핍 체질로 태어났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오른쪽 겨드랑이에 귀 모양의 날개도 달려 있었답니다. 종종 그런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해요. 의사는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수술을 해서 날개를 제거할 수 있는데 제 딸아이는 체질이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염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징그러웠지만 날개라고 여기니 곧 괜찮아졌어요. 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같이 날개도 자라나지 않기만을 바랐지요. 딸아이에게 치명적인 건 그 날개가 아니라 감기라고 했어요. 우리 부부에겐 아이가 오로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무진 애를 쓰며 살았던 7개월이었습니다. 가습기를 두 대씩 가동해서 언제나 방 안의 습도를 맞추었고 바깥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고 입을 헹구고 옷을 다 갈아입었으며 창문을 열지 않고 공기를 바꾸기 위해 부엌에 쓰나 사용되는 환풍기를 창문 옆에 달았지요. 딸아이에게 찾아온 건 감기가 아닌 뜻밖의 수두였습니다. 딸아이의 몸은 어느 한 군데 성한데 없이 열꽃이 피었어요. 손등과 기미까지요. 다른 아이들은 간단한 주사 한 대로 이겨내는 수두 앞에서 특이 체질이었던 아이는 맥없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가슴이 후련하군요. 그동안 저는 제게 딸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분홍색 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옹알이를 마치고 하던 딸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는 것조차 극도로 끌려왔습니다. 아이를 잃고 찾아왔던 슬픔이라고 말하기도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마음의 공황 상태를 뭐라 표현해야 할지요. 이후 남편은 제 앞에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질 않았습니다. 내면은 어떠할지라도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얼핏 변한 게 없었어요. 두 달에 한 번씩은 아버님 혼자 살고 계시는 물치를 방문했고 돌아올 때는 포구에 들려
오징어나 한치 말린 것들을 사가지고 오는 것까지 아이가 살아있었을 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면목동 큰형님 댁에서 지내는 제사에도 참석했고 1년의 상반기 하반기로 있는 부부 동반의 초등학교 동창회에도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마다 늘 옆에 있던 제가 없었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남편이 집을 비우게 되면 산으로 갔습니다. 산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산에 가면 억눌렸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치나 앵초의 생김새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차츰 남편이 집에 있는 일요일 같은 때도 등산 모임을 따라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딸아이를 잃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회사에 충실하고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가족 모임에도 변함없이 얼굴을 내미는 남편이 견딜 수 없어졌어요. 일요일 적막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의 옆모습을 부엌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에서 뭔지 모를 분노 같은 게 솟아올랐어요. 아침마다 어김없이 거울 앞에서 전기 면도기 소리를 내며 면도를 하고 있는 남편이 한없이 멀리 느껴졌지요. 그런 마음이 쌓이다 보니 자연 잠자리를 함께하는 일도 싫어졌고 몇 번 실랑이를 벌인 후는 남편 또한 제 몸에 손을 대는 일이 없어졌으며 어느 날부턴가 서로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와 나 사이에 대화는 사라졌어요. 거의 말없이 지냈지요. 모든 일을 변함없이 덤덤히 이어나가고 있는 남편에게 제 마음의 공황 상태를 드러내지 않으려다 보니 점점 더 그렇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차라리 내 탓이거나 내 탓이라고 하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내뱉고 한바탕 울기라도 했더라면 그토록 냉랭한 사이로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대화라는 것은 남편이 회사일로 출장을 가서 전화를 걸어오면 별일 없어? 네, 내일 갈게. 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차츰 남편은 3, 4일씩 집을 비워도 전화 따윈 하지 않게 되었지요. 네네 하고 말거나 아니면 아예 받지도 않는 전화를 그 이인들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사이가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지에서 스카프나 소라껍데기 혹은 손목시계 같은 것을 내 선물로 사와서 식탁 위에 얹어놓곤 했지요. 무언가에 홀린 듯이 겨울 산을 찾아 돌아다니는 저를 위해 모자라든가 국방색 면장갑 혹은 아이젠 같은 걸 사오기도 했어요. 한 번은 산에 같이 갈까 물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를 잃은 1년 후에 남편은 50명 중에 3명이 뽑히는 진급시험을 통과해 승진도 했지요. 남들은 희망퇴직이다 뭐다 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비해 남편은 오히려 안정되어 갔습니다. 얼마 전 남편은 헤드헌터로부터 스카우트 되어 인터넷뱅크라는 벤처회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샐러리맨이 비전이 없고 연봉이 600만 원이나 세다는 점, 이익이 나는 대로 주식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이유가 남편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 같았습니다. 사표를 쓰는 남편을 저는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어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래를 설계하는 그 사람이 저는 제 남편 같지가 않았어요. 새 회사로 옮겨가면서 정식 출근 하루 전에 업무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새 사무실에 나갔다 온 남편이 이제 내 생활 태도를 180도 바꿔야 될 것 같아. 단 몇 시간이면 이미 늦어지는 정보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 지금보다도 훨씬 압축시켜서 살아야 할 것 같아. 했을 때 저는 그건 당신 일이에요. 단 한마디로 남편의 말을 묵살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어쩌면 저렇게 태연히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만나던 친구들조차도 연락을 끊고 살았지요. 딸아이가 태어날 때 병원이며 조리원에 딸아이가 목욕할 통이며 베이비분이며 세 살이나 되어야 신길 수 있을 것 같은 신발 등을 사가지고 찾아왔던 친구들과 마주앉아 딸아이의 얘기를 피해 다른 잡담을 나누며 차를 마셔야 하는 일이 저는 두려웠어요. 가족 모임에도 어디에도 가지 않게 된 것 또한 같은 연유였지요. 제 앞에 선 태연이 웃어도 속으로는 동정하겠지 싶은 게 점점 더 저를 혼자 있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대신 저는 산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전에 산을 좋아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산에 이끌렸어요. 내설악이며 오대산, 조개산, 마이산, 운악산, 무등산, 내장산, 계룡산, 소륙도의 파량산까지 돌아다녔지요. 저번 가을은 아예 산에서 살았네요. 1박 2일이나 2박 3일 일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산악회를 따라 산행을 나섰고 그러지 않은 날에도 새벽에 일어나면 남편이 먹고 출근할 수 있게 간단히 아침을 식탁 위에 차려놓고 저는 배낭에 유자차나 귤 몇 개를 넣어 메고 산으로 갔습니다. 새벽 버스를 30분쯤 타고 구기터널 앞에 내려 북한산으로 들어가는 등산로를 탔지요. 올 겨울은 눈이 참 많이 오네요. 겨울이 되면서 눈 오는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북한산을 올라갔지요. 남편이 사다 준 아이젠 따위는 등산화에 부착하지도 않은 채로요. 딸아이가 우리 곁을 떠나가던 그날 밤중에도 눈이 내렸지요. 분홍색 손가락을 힘없이 떨구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새같이 조그만 아이하고는 아랑곳 없이 눈은 하염없이 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은 딸아이의 파들파들 떨던 그 조그만 몸을 어떤 절차에 의해 장례를 치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그리 된 직후 나는 언니네 집으로 가서 보름쯤을 누워있다가 돌아왔지요. 언니는 남편이 불렀고 아이의 장례는 남편 혼자 치렀어요. 저는 여태 죽은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남편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저는 묻고 남편이 대답하고 나면 우리 사이는 그것으로 끝장일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딸아이에 대한 물음을 가슴에 품고 산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겨울산을요. 겨울산에 애착을 가졌던 것은 겨울산이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7개월밖에 안 되는 자식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어미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책은 조금씩 더해졌고 눈 오는 날이면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눈이 쌓인 산속으로 떠날 때마다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현관문을 닫았지요. 마당의 모과나무를 한번 쳐다보고 산으로 갔지요. 눈에 덮인 바위나 얼어붙은 계곡에 처박히길 꿈꾸면서요. 라이놀드 메스너라는 알피니스트가 쓴 죽음의 지대라는 책을 경전처럼 품고 다녔습니다.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이 죽음의 지대라는 극한 영역에서는 거의 불안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한계 영역에서 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인식된다 하더군요. 나와 세계가 완전히 합의를 이루고 있다는 감정까지 발생한답니다. 한계 영역에서 존재의 차원은 더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이겠죠. 알피니스트들이 부상당한 몸을 일으켜 다시 산에 오르고 추락하면 다시 회복시켜 또 산에 가는 까닭이요. 저는 자연의 최고 지점에서 저를 느끼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추락이나 부상을 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상태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산에만 가면 입안의 따뜻한 혀처럼 온몸이 죄다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거짓말 같게도 저는 산에서
꽁꽁 얼어붙은 산에서 미끄러지는 법조차 한 번 없었어요. 눈이 자주 내리면 쌓인 흰눈 밑에 얼음이 반질반질하게 숨어있게 마련인 골짜기에서도 저는 엉덩방아 한 번 안 지었어요. 눈이 내리고 산속에 눈이 수북이 쌓이면 대부분의 산은 누구도 지난 적이 없는 처녀지가 되지요. 러셀 자국 하나 없는 눈 쌓인 길에 발자국을 찍으며 산을 올라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요. 때때로 그대로 숨이 멎을 것 같기도 한데 넘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산은 제가 사각사각 눈을 밟으며 올라오도록 왼쪽 오른쪽에서 저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널찍한 고갯마루가 나오면 거기 눈 위에 누워 하늘을 보기도 했습니다. 봉우리에 도착하면 맨 먼저 흰눈 위에 딸 아이의 이름을 새겨놓곤 했지요. 이번 겨울에도 그 아이의 이름을 10번도 넘게 눈 위에 새겼습니다. 간혹 너를 잊지 않았다고 덧붙여 쓰기도 했지요. 청량산의 연수봉에 금암산의 눈에 덮인 귀암 계석 위에 문수산의 병풍 바위에 태백산의 연화봉에요. 그렇게 눈 덮인 봉우리에 바위에 딸아이의 이름을 새기는 동안 저는 겨울산과 아주 친해졌고 눈 내리는 기척에도 아주 민감해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광덕고개를 출발했다가 폭설로 인해 도중에 광덕 농장 속으로 피신했었지요. 쉬었다가 다시 칼바위를 지나 복개산의 수필연까지 꼬박 사흘밤 나흘 낮이 걸렸지요. 산 전문가인 일행 셋을 따라갔으니 가능했지 혼자서는 꿈도 못 꿀 구간이었습니다. 고도 위에선 정말 겁이 나더군요. 산 위의 나흘 동안 눈은 멈추는가 하면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했죠. 눈과 부린 싸움은 정신을 아찔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눈 표면은 햇빛과 바람에 얼마간 굳어 있었지만 그 안은 눈가루 상태였어요. 뭐랄까요? 고운 밀가루 같은 흰 눈가루 위에 얇디얇은 비닐을 얹어놓은 격이랄까요? 일행들이 몇 번씩 눈의 덫에 걸린 듯 허리까지 빠서 허우적거릴 때도 이상한 일이었지요. 저는 괜찮았어요. 바람이 불어 눈보라가 파도치듯 했을 때도 저는 눈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지요. 눈빛에 눈이 부셔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는 때에도 어찌어찌 앞을 향해 걸을 수가 있었지요. 여기저기서 눈의 무게를 못 이긴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예사로 들렸지요. 흰 바위 뒤로 얼핏 노루가 숨는 것도 같고 멧돼지가 걸어간 발자국도 보이곤 했지요. 저 또한 나뭇가지에서 연신 떨어지는 눈을 뒤집어서 배꼽이 된 꼴로 종주를 마친 후는 어디에 있으나 눈의 기척은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팔을 다듬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눈이 내리는 기척이 느껴지면 눈이 떠지곤 했습니다. 눈이 내리는군. 감지 않은 순간 눈발의 희뿌연 하늘 서쪽으로 동쪽으로 내리뿌던 산줄기마다 벌거벗은 낙엽송 위에서 핀 설화 눈 위에 찍힌 살그의 발자국 종래엔 산이 아니라 눈바다로 여겨지던 바람과 함께 일렁이 든 눈의 자취들이 한순간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눈빛이 찬란한 눈 쌓인 산속에서 만나는 살그의 발자국은 남다릅니다. 한순간에 달기나 오리의 목숨을 채갈 줄 아는 짐승의 발자국은 눈 위에 찍힐 때도 쌓인 눈을 채갈 듯이 찍혀 있곤 하지요. 그날 밤에도 저는 눈이 내리는 기척에 잠이 깼습니다. 눈을 뜨고서 창문에 어른거리는 눈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바람이 부는지 눈 그림자는 어지러웠습니다. 창문에 어른거리는 눈 그림자를 보며 어둠 속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방에서 나온 남편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어딜 가려는 걸까? 저는 어둠 속에 누운 채로 여전히 창문에 어리는 눈그림자를 바라보며 남편의 기척에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현관문이 보이는 밀창 앞에서 남편의 슬리퍼 소리는 딱 멈추었습니다.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사위는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고요한 채로 3, 4분 가량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밀창을 여는 소리나 아니면 밀창 옆에 세워둔 신문꽂이 통해서 진한 신문을 뒤적이는 소리라도 내주길 기다리던 제가 그만 긴장이 되어 어지러운 눈그림자에서 실선을 거두고 몸을 반이나 일으켰지요. 여보, 10여 분이나 지났을까요? 나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라 정말 저를 부르는 소리인가 싶었지요. 무슨 일일까? 저는 궁금했지만 그대로 있었어요. 별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요. 슬리퍼를 끌고 현관문 쪽으로 가는 소리만 들었지 뭘 깨뜨린다거나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듣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나가지 않자 좀처럼 그런 일이 없던 남편이 제가 자고 있는 방문 앞으로 걸어와 노크를 했어요. 제가 방문을 열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못 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일이군. 분명히 문 두드리는 소리였는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들렸는데 내가 그 소리에 잠을 다 깼는데 말이야. 남편은 어둠 속에서 혼자 웅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잘못 들었겠지요. 이 시간에 누가? 새벽 3시가 지나 있었습니다. 내 말투에 누가 이 시간에 문을 두드렸겠느냐는 불평이 묻어 있었나 봅니다. 남편은 약간 멋쩍었는지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흰색 체크무늬 잠옷 단추가 두어 개나 풀어져 있는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그렇게 서 있던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시 현관문을 쳐다보았습니다. 봐, 문 두드리는 소리잖아.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그제서야 아예 불을 켜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밝은 빛 속에 드러난 남편의 눈빛은 심하게 동요하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방금도 당신도 들었잖아. 저는 진정으로 염려가 되어 남편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어디 문을 한번 열어봐요. 남편은 잠시 주춤하더니 현관문을 향해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약간 떨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밀창을 밀고 나가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누가 왔다고 그래요? 눈보라가 치는 새벽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마당에서 피돌고 있던 거친 바람이 휙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문을 조금 더 열어보았습니다. 문 밖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당이랄 것도 없는 4대평 되는 뜰에 눈을 뒤집어 쓰고 있던 모과나무가 금세 뿌리가 뽑힐 듯이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이 쏴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보라 치는 소리를 잘못 들었나 봐요. 우리가 3년 전 대출의 의지에서 이 집을 구했을 때 그때는 살아계셨던 시어머니가 심어준 모과나무 밑에도 눈이 소복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쌓여있던 눈들이 휙휙 펄럭이는 소리를 내며 마당을 날아다녔습니다. 제가 다시 현관문을 닫아 바람을 차단시켰을 때 남편은 슬리퍼를 끌며 뒷모습을 보이고 자던 방으로 가고 있더군요. 고개를 숙인 채 한쪽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로요.
제 방으로 돌아와 창문에 어른거리는 눈그림자를 바라보며 한동안 뒤척이다 설피 잠이 다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찰박찰박 거리는 소리가 제 귀속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눈보라치는 소리인가 했지요. 그런데 분명 욕조에 받아놓은 물이 찰박거리는 소리였어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남편이 목욕을 하나 싶었다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내는 물소리는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샤워기를 틀어놓고 그 밑에서 샤워를 하는 것으로 목욕을 대신하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무의식은 그 소리를 누가 내는지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어떻게 잊겠는지요. 저는 이부자리에서 스르륵 일어나 세면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더군요. 마당에 쌓인 눈빛으로 인해 불을 켜지 않아도 거실이 환했습니다. 쌓인 눈들이 바람에 일렁거리는 기척이 거실에 쳐놓은 블라인드에 그림자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찰박거리는 물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딸아이는 욕조에 들어가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늘 제 팔꿈치를 담가봐서 따뜻할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주곤 했지요. 물속에 조그만 튜브를 넣어주면 그 분홍색 조그만 손으로 튜브를 낚아채려다 놓치고 또 낚아채려다 놓치면서 깨르륵 웃곤 했어요. 제가는 장난을 친다고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제게 뿌리거나 그 말랑말랑한 발을 들어 첨벙첨벙 거리기도 했지요. 저는 세면장 문고리 앞에 십여 분 서 있었습니다. 물기에 젖어 있는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위로 쓸어 넘겨주는 순간을 저는 좋아했습니다. 깨끗한 이마 위에 보송한 솜털을 보는 일도요. 납작한 콧망울에 묻어있는 물기를 닦아주며 간지럼을 태우는 일도요. 겨드랑이 밑에 여전히 귀를 닮은 날개가 달려있었지요. 그 날개를 건드리면 딸아이는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수술을 못하면 어떠랴 싶었어요. 이렇게 작고 예쁜 날개를 아무나 가지랴. 아이를 씻겨 타월에 감아 품에 안는 일도 참 좋았습니다. 사람의 살냄새가 그렇게 향긋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지요. 세면장 안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저도 모르게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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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나 큰 소리로 불렀어요.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와 저를 쳐다보았어요. 이리 와봐요, 여보. 물소리가 들려요. 목욕을 하고 있다고요. 남편이 제게 다가왔을 때 욕조에서 들리던 물소리는 뚝 그쳤어요. 저는 머쓱해졌죠. 그래도 남편이 세면장의 불을 켜려는 걸 말렸어요. 어쩐지 불을 켜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던 남편이 이번엔 세면장의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세면장 창문으로 새어 들어온 흰 눈빛이 욕조를 희뿌옇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어요. 변기며 샤워기며 수건거리며 타일은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마른 채 잠잠했습니다. 샴푸, 린스, 오일이며 보디 클렌즈가 담긴 바구니도 잠잠했고 벽에 부착시켜 놓은 칫솔이 들어있는 칫솔 소독기며 헤어드라이어가 담긴 작은 바구니도 잠잠했어요. 흰 타월도 착착 개어진 채 잠잠했어요. 남편의 전기 면도기조차도요. 딸아이가 가지고 놀던 선반이의 파란색 튜브에 창으로 들어온 눈빛이 비쳤습니다. 튜브를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남편이 세면장 문을 다시 닫기 전에 제가 자고 있던 방 속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방문을 열다가 돌아다 보니 남편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눈보라 치는 소리를 잘못 들은 걸까요? 남편은 대답 없이 그냥 서 있었어요.
저는 거실로 다시 나와 베란다 속으로 가서 블라인드를 들쳤습니다. 남편도 따라 나와 제 옆에 섰지요. 우리는 그렇게 선 채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도둑 고양이 한 마리가 눈 위에 발작을 새기며 모과나무 밑을 지나갔어요. 꼬리로 눈을 다 썰어내면서요. 바람이 거칠어질 때마다 모과나무가 휘어지고 쌓여있던 눈이 사방으로 펄럭거렸습니다. 눈보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5분쯤 서 있었을 거예요. 딸아이가 그리 되고 난 후에 한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서 있기는 처음이었지요. 자꾸만 가슴이 미어지는 게 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는 남편을 베란다에 두고 제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오그린 채 창문에 어리는 눈 그림자를 바라보며 남편이 베란다에서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지요. 다시 잠들어 보려고 열다섯, 열여섯 눈 그림자를 세어봤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저는 눈짐작으로 더듬거려 책꽂이에서 쇠라의 화집을 꺼내들고 창가로 다가가 엎드렸습니다. 불은 켜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천지에 내리고 있는 눈빛에 의해 방안이 밝아왔지요. 선생님, 혹시 쇠라의 그림 중에서 그랑드 자테슴의 일요일 오후란 그림 생각나시는지요? 1886년 8월에 그린 그림이니 100년도 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참, 제 언니가 화가라는 말씀은 드렸던가요? 비싼 값은 아니지만 작품을 만들어 화랑에 내놓으면 그럭저럭 사가는 사람은 있는 그리 유명하지도 그렇다고 완전 무명도 아닌 화가지요. 쇠라의 화집은 언니 거였어요. 딸아이를 잃은 밤에 화실 겸 숙소인 언니네 집으로 가서 보름쯤 묵었을 때 어느 날 우연히 쇠라의 화집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화집을 넘기다가 어느 그림 앞에서 제 시선은 딱 멎었어요. 흰옷을 입은 소녀, 그랑드 자테슴의 일요일 오후를 위한 습작, 1884년부터 1885년, 대생 30.5 곱하기 23.5cm,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눈도 코도 입도 없는 소녀가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흰 모자를 쓰고 민소매 옷 팔 밑에 흰 팔을 감추고 허공에 떠 있는 듯이 서 있었어요. 대생이라서 그랬겠지요. 흰 모자는 있고 얼굴은 없는 소녀, 민소매 옷은 있고 팔은 없는 소녀, 무릎 위의 흰 치마는 있고 다리는 없는 소녀, 형체가 없이 흰 빛에 쌓여있는 소녀를 바라보던 사이 제 입술은 떨리고 마음은 한없이 외로워졌습니다. 그제서야 앞에서 무심코 스친 그랑드 자테슴의 일요일 오후란 그림을 다시 되넘겨 살펴보았어요. 숱하게 보아서 무심코 넘겼던 그림이었습니다. 휴일 오후에 그랑드 자테슴으로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각자의 포즈로 앉아있거나 서 있었지요. 물이 흘러가는 숲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핏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파이프를 물고 있는 남자, 과장되게 부풀린 옷을 입은 젊은 부인, 끈에 묶여 산책에 나선 원숭이, 먼 풍경으로 악기를 불고 있는 남자, 사이사이에서 저는 흰옷을 입은 소녀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있구나. 저절로 탄식이 나왔습니다. 소녀는 그랑드 자테슴의 일요일 오후의 맨 중앙에서 양산을 쓴 젊은 엄마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번 본 그림인데도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던 소녀였습니다. 독립된 흰옷을 입은 소녀였으면 그랑드 자테슴의 일요일 오후 안에서와는 달리 소녀는 흰 모자 밑에 분홍색 얼굴이, 흰 민소매 밑에 길다란 팔이, 흰 치마 밑에
어여쁜 종아리가 있었어요. 소녀의 형체를 보자 비로소 안심이 되었지만 그제서야 저는 그랑드 자테스마의 일요일 오후 속의 등장인물들이 거의 표정이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림 속의 인물들은 모두 경직되거나 무표정이었죠. 그런 표정 없는 사람들 속에 소녀는 신비하게 혹은 수수께끼 속의 인물처럼 서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데도 보일 듯 말 듯한 흰옷을 입은 소녀를 바라보며 그날 저는 많이 울었어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집에서 떠나올 때 쇠라의 화집을 들고 왔지요. 막상 가지고 나왔으나 다시는 펼쳐보지 않았던 화집을 그날 밤에 저는 다시 펼쳤어요. 방 안을 밝게 쓰는 눈빛에 의지해 화집을 한 장 한 장 넘겨 흰 옷을 입은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 소녀가 목이 메일 만큼 그리웠어요. 눈부라치는 밤이라 더 그랬는지도 모르지요. 흰 옷을 입은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흰빛에 쌓여 있었어요. 무슨 바람이 그렇게 부는지요. 모가나무가 뽑혀 날아가고 현관문도 떨어져 날아가고 지붕도 그어져 날아가고 이 방과 저 방에 각자 침묵을 지키고 있는 남편도 저도 다 날아가고 동네인 집 전체가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밤이었습니다. 눈부라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흰옷을 입은 소녀의 형체 없는 얼굴에 제 얼굴을 대고 있다가 설피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문득 깨어나서 소녀에게서 제 얼굴을 떼었을 때는 창문에 어지러운 눈 그림자가 사라지고 천지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것 같이 불던 바람도 그쳐 있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소녀의 얼굴에 제 뺨을 대고 다시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어요. 그 소리, 다시 바람이 부는가도 싶었고 모가나무 밑에서 떨고 있는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광득 고개를 종주할 때 쌓인 눈이 러셀을 밟힐 때 나던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섬뜩했습니다. 그 소리는 제 딸아이의 옹알이 소리였어요. 저는 화집을 든 채로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딸아이의 옹알이 소리가 분명했어요. 어느 해 저물 무렵 제 등에 엎여있던 딸아이가 처음으로 옹알이를 했을 때 그 기쁨을 제가 잊었겠습니까? 그 작은 입술을 달싹이며 뭐라 뭐라 하는데 저는 너무도 놀라서 그만 칼질을 하고 있다가 손을 베어버렸지요. 세상을 향해 뜻도 없이 처음 내뱉어보는 아이의 젤리같이 말랑말랑한 사랑스러운 옹알이를 제가 잊었겠는지요. 그저 부드럽고 투명했던 그 소리를요. 맑디맑은 물이 찰랑거리며 제 얼굴로 흘러오는 것 같은 생생한 기쁨을 주었던 그 소리. 훗날 딸아이는 그 옹알 그리는 소리를 냉장고 안에서 맛난 것을 꺼내 먹여달라는 말 대신으로 썼지요. 딸아이가 냉장고 앞으로 기어가서 냉장고 문을 그 조그만 주먹으로 두들기며 옹알 그리면 저는 한박 웃으며 딸기를 꺼내 으깨 주기도 하고 요구르트를 꺼내 떠먹여 주기도 했지요. 반은 제가 먹었지만요.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남편도 막 저쪽 방문을 열고 나오는 중이었어요. 우리는 뭘 할 것도 없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동시에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앞에 섰지요. 불을 켜려는 남편에게 제가 불 켜지 말아요.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쩐지 불을 켜면 소리가 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남편과 내가 냉장고 앞에 섰을 때 소리는 끊겨 있었습니다. 당신도 들었나요? 당신도? 네. 저는 차마 딸아이의 옹알이 소리였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남편도 제게 차마 못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쌓여 있는 눈빛이 거실을 환히 비추고 있었어요. 남편이 냉장고의 냉장실과 냉동실 문을 동시에 열었어요. 버섯이나 멸치 혹은 숙주나물이 담긴 반상통들, 배추김치가 담긴 커다란 통과 깍두기가 담긴 작은 통, 냉동실의 삼치나 동태 병어, 그리고 연어 한 조각, 들깨며 생강가루, 인절미 얼려놓은 것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요구르트, 흰 우유, 맛살, 사과와 멜론 반개까지도 야채칸에 넣어놓은 포도즙과 쑥을 달여 팩에 넣어놓은 것이며 상추, 쑥갓, 배추 반포기도 보였어요. 무의 가운데 토막도요. 소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흘러나온 노란 불빛만이 남편과 나의 맨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발은 추워 보였습니다. 저는 객석어져서 우유팩을 꺼내 입에 대고 반쯤 마시고는 당신도 마실 거냐는 뜻으로 우유팩을 든 채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냉장실과 냉동실 문을 닫자 불빛이 사라지고 부엌은 다시 어두워졌어요. 냉장고는 조용히 그리고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어두운 부엌 냉장고 앞에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서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어. 그날이 오늘이더군. 당신은 알고 있었어? 네. 딸아이가 떠나고 남편과 딸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뭐라 말을 잊지 못하고 눈의 무게를 못 이겨 툭툭 가지가 부러지는 겨울산의 나무들처럼 냉장고 앞에 부러졌습니다. 베란다 블라인드에 다시 눈 그림자가 어리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여있는 눈빛이 부엌창으로 새어들어와 부엌이 하얘질 때까지요. 식탁 의자의 윤곽이 보였고 식탁 탁자 위에 놓여있는 맛소금이며 후추가 들어있는 조그만 은색통도 보였지요. 저는 생각난 듯이 무릎을 모으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쇠라의 화집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 흰옷을 입은 소녀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형체가 없는 소녀를 먼저 보여주고 다시 앞장으로 넘겨 완성된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은 채 흰옷을 입은 소녀를 오래오래 바라보았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네? 산에 묻었어. 혼자서요? 어. 어느 산에요? 산에. 어느 산에요? 산에. 산에. 그래서였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산에만 가면, 눈 내리는 산에만 가면 외려 따뜻하고 마음이 평온했던 것일까요? 무엇인가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딸아이였을까요? 그 애가 그렇게 항상 제 곁에 따라다녔던 것일까요? 부엌창으로 들어온 눈빛에 비친 남편의 얼굴을 바로 보았습니다. 연신 사내라고 대답하던 남편은 울고 있었어요. 딸아이를 잃고도 어디 하나 흐트러지지 않던 남편. 오히려 모든 일상을 더 단정히 잘 꾸려나가던 남편이 단추가 두 개나 풀린 구겨진 잠옷을 입고 입을 비틀며 울고 있었어요. 혼자서 죽은 딸아이를 산에 묻은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승진시험을 보고 헤드헌트를 통해 연봉이 더 많은 곳으로 회사를 옮기던 남자가 종래엔 제품의 와락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제 3옷 앞자락이 흠신 젖도록요. 눈보라는 그쳐 있었고 마당에 수북이 쌓인 눈에서 태어난 흰빛은 거실을 지나 부엌까지 들어와 남편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이 눈물을 다 감추느라고 제가 산에 다니는 동안 이 남자는 그리 반듯하게 살았던 게지요.
제사를 지내고 다름없는 표정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그칠 줄 모르는 남편의 눈물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기가 저처럼 아예 안 하기보다 훨씬 힘들었겠구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방문객은 그 세찬 눈보라를 뚫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우는 남편을 깊이 끼어안았습니다. 가엾은 사람, 저는 두 개나 풀려있던 남편의 잠옷단추를 마저 풀고 남편의 가슴에 제 얼굴을 묻었습니다. 남편은 형편없이 야유어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에 툭툭 튀어나온 그의 등뼈나 손목뼈가 잡혔습니다. 남편이 제 가슴을 찾아쥐었고 우리는 눈빛이 하얗게 퍼진 부엌의 냉장고 앞에서 2년 만에 사랑을 했습니다. 남편은 야윈 뼈들이 흰 눈빛을 받으며 조용히 움직이다 이따금 냉장고에 부딪혔지요. 그의 따뜻한 입김이 제 마음속의 모래풀까지 퍼져오는 듯 싶었을 때 저는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흰옷을 입은 소녀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 있다고 언젠가 꼭 한번 가보자고. 이제 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병원에 간 연유는 며칠 전부터 구토가 나고 속이 메스꺼워서였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제게 왔던 방문객이 9월이면 태어난다고 합니다. 병원 담장을 에워싸고 있는 개나리에 우미 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늘은 눈을 뿌리고 있는데 아랑곳 없이 나무는 움을 틔우고 있더군요. 한 개 한 개의 움은 곧 터질 듯이 부풀어 있었어요. 병원에 오기 전엔 세상의 나무들이 이렇게 서로 아기다툼하듯 봄을 기다리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산 위의 눈도 녹았을까요? 제가 봉우리의 기암괴석에 병풍 바위에 새겨놓았던 딸아이의 이름도 녹았을까요? 간혹 덧붙이곤 했던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문장도 물이 되었을까요? 병원을 나와서 3월의 때늦은 눈이 흩뿌리는 도시의 가로수 밑을 이리저리 걸어다녔습니다. 어쩌면 이번 겨울의 마지막 눈일지도 모르지요. 병원들의 개나리만이 아니라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도 눈 속에서 한창 물이 오르고 있는 중이더군요. 이제 곧 그 움에서 어린애 손바닥 같은 은행잎이 돋겠지요. 이제 곧 어린애 귓불 같은 진달래가 피겠지요. 연이어 연이어 백목년이 자목년이 앞뒤로 피고 산수유가 질 때쯤이면 산속의 다람쥐들은 가시덤불 속의 붉은 딸기를 쪼아 먹겠지요. 다 쓰고 나니 깊은 숨이 나오는군요. 어쩌면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읽고 글로 써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방금 오래전에 제가 교정보았던 선생님의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선생님의 글쓰기에 대한 꿈의 한 대목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들을 불러와 유연하게 본질에 닿게 하고 자연의 냄새에 잠기고 하고 싶은 꿈, 그렇게 해서 이 순간을 영원히 가둬놓고 싶은 실현 불가능한 꿈.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이시면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리라 여깁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어쩔 수 없는 상실로 마음을 다다근 사람들에게 눈보라를 뚫고 우리를 찾아왔던 방문객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은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 이른 오전 시간에 병원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저 자신조차도 그 방문객이 진짜 우리를 찾아왔었는지 환영이었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날 밤 우리를 찾아온 방문객의 존재를 따뜻하게 느끼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백선의 흰뿌리가 땅속에서 살이 찔 때까지는 봄이 와도 눈이 살짝 쌓인 산길은 조심하세요. 선생님, 그 밑이 반질반질 얼어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럼 안녕히.
내가 살았던 집, 지연이 은희경. 출장. 마감 뉴스가 끝난 뒤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껐다. 그때 첫 번째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벽시계를 한번 올려다 본 뒤 전화를 받았고 곧 끊었다. 짧은 통화였다. 천천히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는 그녀의 표정은 약간 피곤해 보였다. 샤워를 하는 동안에 다시 벨이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전화벨은 욕실에서 나와 몸을 닦고 있을 때, 그리고 목욕가운의 띠를 매는 등 뒤로 두 번 더 울렸다. 마지막 벨이 울렸을 때에야 그녀는 전화기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그 다음 말은 아니 그러지 마 였다. 고개를 약간 저었으므로 머리카락을 타고 물방울이 흘러내려 어깨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모아주며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했다. 그러지 마. 그 세 마디 말만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는 코드를 뽑았다. 유난히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딸이 키우는 햄스터 두 마리가 쉴 새 없이 쳇바퀴를 돌리고 있었다. 새끼를 뵌 암컷이 수컷보다 되레 더 활달해 보였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상추잎을 꺼내 햄스터의 집에 넣어준 뒤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건너편 아파트 동에 불이 켜져 있는 창은 꼭 다섯 개였다. 잠들지 않은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곳도 있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자동차 한 대가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 화단 근처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새벽 3시가 넘어 그녀는 얼음을 섞지 않은 위스키를 석 잔 연거푸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잠결에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지만 잠이 깨지는 않았다. 눈을 뜬 것은 6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여행 가방에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실내 슬리퍼를 챙겨 넣은 다음 세수와 화장을 마쳤다. 딸의 방에서 예약 기능에 맞추어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베이비 원 모어 타임이 들려왔으므로 그녀는 7시가 된 것을 알았다. 중학생이 된 이후 딸은 요란한 자명종 소리에 떠밀려 아침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비행기 출발 시각은 9시 30분이었다. 그녀는 7시 30분에 택시를 불렀다. 택시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막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욕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잠깐만. 허리를 구부리고 방금 신었던 구두의 장식고리를 벗기는 그녀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욕실문 뒤쪽에 딸은 검붉은 핏자국이 얼룩진 팬티를 벗어들고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첫 생리가 시작된 거였다. 그녀는 서둘렀다. 택시를 향해서 걸음을 급히 옮기던 그녀는 아파트 동 입구에서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1층 집 화단 울타리 안에서 뻗어나와 며칠째 탐스럽게 피어있던 줄장미 덩굴이 무슨 영문인지 반나마 꺾여있고 붉은 꽃송이들이 바닥 여기저기에 함부로 흐트러져 그녀의 구두에 밟혔던 것이다. 신도시를 빠져나온 택시는 자유로에 진입하고 얼마 안가 발목이 묶였다. 도로 위에 빽빽하게 들어찬 자동차들의 행렬이 끝도 보이지 않았다. 욕설을 섞어가며 투덜거리던 운전기사가 무슨 통신 리시브를 귀에 꽂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래요. 어떤 놈이 하필이면 바쁜 출근 시간에 사고를 내?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출장지에 이미 미팅 약속이 잡혀있는 현지 출판사. 그녀의 안내를 기다리고 있을 북페어 방문단이 떠올랐다. 만약 비행기를 놓치면
세제비 없이 항공료와 호텔비만 대면서도 출장 떠날 때마다 생색을 내는 젊은 사장은 심할 수를 요구할 것이다. 그녀는 계약직인데다 나이도 많았다. 차에 탄 사람들은 모두 다 사고를 낸 익명의 운전자 한 사람을 비난하고 있었다. 그녀도 사고 현장 쪽을 짜증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붉은 구름이 낮게 깔려 하늘은 아름다웠다. 30분이 넘도록 정체는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뛰어야만 했다. 일행들이 출국 게이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좌석은 선글라스를 머리띠처럼 이마 위쪽에 올린 젊은 여자의 옆자리였다. 자신을 아동 출판물 디자이너라고 소개한 뒤 여자가 물었다. 에이전시 일을 하시면 도서전에 자주 참석하시겠네요? 네, 네댓 번 나갔었어요.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혼자 딸을 키우고 있어요. 여자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슬그머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상대를 난처하게 할 마음은 없었지만 그녀는 미혼모라는 사실을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와 일행들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볼로냐로 갔다. 호텔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다. 일행들은 짐을 푼 뒤 바로 시가지를 구경하러 나간다고 했다. 16시간의 비행이 몹시 피곤했던 그녀는 방에서 쉴 작정이었다. 호텔 방은 좁고 낡았지만 깨끗했다. 먼저 여행 가방 안에서 세면도구와 화장품을 챙긴 뒤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갔다. 양치질을 하다가 무심코 팔이 젖가슴을 스쳤을 때였을까. 무언가 차가운 것이 닿았다고 느꼈었다. 손목을 가슴 쪽에 갖다 대보니 그 차가운 것은 젖꼭지였다. 한 손에 칫솔을 들고 치약 거품을 입에 문 채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젖꼭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새 속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자기의 슬리퍼를 꺼내 신고 깨끗하게 손질된 시트 위에 몸을 뉘었다. 침대머리에 비스듬히 등을 기댔다. 어느 방에선가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릴 뿐 이국의 작은 호텔은 다른 세상처럼 조용했다. 그녀는 천장의 조그만 얼룩을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떠나왔다는 느낌은 공간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를 떠밀어온 모든 감정과 책무, 삶을 속박했던 육신의 욕망, 그리고 그 주기에서조차 벗어난 기분이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고는 호텔 프런트에서 가져온 엽서를 꺼내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라도 전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점점 쓰는 일에 열중해 갔으며 나중에는 단지 그 한 장의 엽서를 쓰기 위해 볼로냐까지 온 게 아닐까 생각될 만큼 얼굴이 심각해졌다. 갑자기 그녀는 엽서를 찢었다. 다시 쓴 엽서는 매우 간단했다.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채 그녀는 커튼이 굳게 내려진 창문을 오랫동안 묵묵히 노려보았다. 다세간의 출장을 마치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딸의 생리는 끝나 있었고 그동안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두 번째 CD를 샀지만 첫 앨범에서의 청순한 맛이 사라져서 이젠 별로라고 말했다. 주말 밤에는 열이 많이 났는데 돌봐주러 와 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외출했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자정까지 혼자 앓았다고 불평했다. 햄스터가 새끼를 낳았지만 다 잡아먹고 없다고도 했다. 햄스터의 철망집은 딸에 의해 베란다로 내쫓겨져 있었다. 여전히 암컷과 수컷이 사이좋게 쳇바퀴를 돌리고 있을 뿐 어떠한 불운도 겪은 것 같지 않았으며 불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여행 가방을 풀어 정리한 다음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다. 목걸이를 풀려다가 그제야 목이 허전함을 깨달았다. 고리가 헐거워진 걸 고친다고 하면서도 미루기만 했더니 결국은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교통마비.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A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가 죽은 지 일주일쯤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운전대가 갈비뼈에 너무 깊숙이 박히는 바람에 시신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뜯어내야 했으며 사고는 새벽에 났지만 현장이 수습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 출근길 교통이 완전 마비되었다는 것이다. 햄스터. 딸은 햄스터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제 새끼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뻔뻔스럽고 끔찍해 라며 흥분했다.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던 그녀는 들여다보던 책을 덮었다. 종일 책을 붙들고 있었지만 사실은 뭘 읽었는지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 없었다. 거의 먹지 않은 데다 며칠째 술로 잠을 청해서인지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했다. 그녀가 딸에게 말했다. 내 잘못도 있어. 왜요? 새끼를 낳으면 어미 햄스터는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져. 누가 들여다보기만 해도 새끼들을 물어버린다고. 그래서 지붕을 신문지로 잘 덮어주었단 말이에요. 새끼들 보고 싶다고 내가 몇 번이나 들춰봤다면서? 그렇다고 어떻게 자기 새끼를 먹어요? 쳇, 맛은 있었을까? 음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니까? 그건 본능이야. 어미가 새끼를 죽이는 게 무슨 본능이에요? 딸의 크게 뜬 눈 속에 불신과 적대감이 스쳐갔다. 개도 마찬가지야. 갓난 새끼를 사람이 만지면 그 새끼를 물어 죽여. 제 젖꼭지가 8개밖에 안 되는데 새끼가 9마리나 나오는 경우에는 한 마리는 물어 죽이고. 그래서요? 제 뜻을 굽히지 않고 딸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자기의 신경이 어미 햄스터처럼 점점 예민해지는 것만 같아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제대로 못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죽여주는 게 동물적인 모성이라는 말이야. 힘들게 예정되어 있는 삶을 참아줄 수 없기 때문에 새끼들을 죽이는 거라고. 그거야 어미들 생각이겠죠? 딸의 실룩이는 여윈 뺨이로 푸른 실핏줄이 비쳐 보였다. 혹시 알아요? 그 새끼들은 그렇게라도 살아남고 싶었는지. 아무리 어미라고 해도 죽고 사는 문제를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새끼들이 세상에 대해 뭘 알겠니? 왜 모른다고 생각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목숨에 관한 건데. 그녀는 관자놀이에서 손을 떼고 냉정하게 내뱉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반드시 좋다는 법은 없어. 사는 것도 힘든 일이야. 나도 알아요. 딸의 콧등이 금세 빨개졌다. 할머니가 그러던데 엄마가 젖을 안 줘서 나는 가끔 할머니 젖을 물고 잤다면서요? 그녀가 미쳐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딸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도 늘 아프고 공부도 못하고 키워봤자 잘 살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엄마도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네요? 엄마는 내가 귀찮지요? 다 알아. 엄마한테는 엄마 인생만 중요해. 딸이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 그녀는 담배에 불을 붙였대. 그 담배가 혼자 손가락 사이에서 다 타버리는 동안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대. 마침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곧바로 햄스터를 차에 싣고 나가 애완동물 가게에 갖다 주어 버렸다. 햄스터가 정말 새끼를 먹나요? 그녀의 물음에 가게 주인은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럴걸요. 그녀는 주인에게 화를 냈다. 그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키웠을 거 아니에요. 사유로로 들어선 그녀는 임진각까지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 두통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는 바주 쪽의 국도로 꺾어들었다. 군부대 앞의 도로를 지나치자 포플러숲 뒤쪽으로 듬성듬성 무덤들이 보였다. 그 앞을 지날 때 그녀는 갑자기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배어 있었다. 4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더운 날씨였다. 휴대전화를 꺼내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딸은 받지 않았다. 딸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다. 예정일을 두 주일쯤 앞두고 아기가 거꾸로 돌아버렸기 때문이었다. 아기를 돌보기 위해 지방에 혼자 사는 그녀의 어머니가 올라와서 그녀 집에 머물렀다. 그녀는 아기보다 며칠 늦게 퇴원했다. 그녀의 젖가슴은 잔뜩 부풀어서 브레이지어를 풀자 벌써부터 꼭지에서 젖이 뚝뚝 흘러내렸다. 눈도 뜨지 못한 아기는 제 입술에 젖꼭지가 닿기 무섭게 허겁지겁 빨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젖은 아무리 대줘도 혓바닥으로 밀어내기만 하더라. 젖이 차가워서 그래. 젖꼭지가 차가워지면 여자로서는 끝난 거야. 그녀가 첫 생리를 하던 날에도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었다. 간수 잘해야 한다. 칠칠창게 흘리고 다니지 말고. 하면서 마련해 두었던 생리대를 챙겨준 뒤 어머니는 이렇게 중얼 그렸다. 쟤도 이제 곧 남자하고 자겠네. 아버지는 어머니가 남은 인생 내내 혼자서 반추할 수많은 행복의 기억을 남겼다. 그리고 그런 일만 하고 살아도 생계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유산까지 함께 남겼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어머니는 지금도 아버지가 사랑하던 그때처럼 곱고 로맨틱했다. 오래전 폐기된 온실 속에 혼자만 살아있는 물정 모르는 꽃나무 같았다. 자기 중심적인 성격 또한 전혀 변하지 않았다. 딸을 낳을 때 그녀는 긴 마취에서 깨어난 뒤 온몸을 포박당한 듯한 무기력을 경험했다. 자신의 몸이 혹독한 취급 과정을 거친 생산기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측이 제공하는 폐쇄회로를 통해 수술을 지켜보았다고 말해주었다. 맨 먼저 언덕처럼 부푼 그녀의 배를 한겹 한겹 계속해서 칼로 가르고 마침내 내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위인지 장인지 모를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조리대 같은 기구 위에 수북이 쌓아두었다가 온몸에 피치를 한 아기를 꺼낸 다음 다시 차례차례 집어넣고 쬐던 때와 반대 순서로 한 겹씩 꿰매가더라고 했다. 그녀에게는 딸의 생리가 섹스의 기별이 아니었다. 출산에 대한 고통스러운 증오와 그 출산으로 인해 평생 자신의 삶과 평행선을 그으며 이어져갈 또 하나의 삶을 맞이하게 되는 딸의 운명에 대한 역시 고통스러운 애송이었다. 그녀가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딸이 세방의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햄스터가 궁금한 모양이었지만 묻지는 않았다. 왜 전화 안 받니?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시장 좀 봐올까 했는데. 밥 아까 먹었어. 3분 칼에 데워갔고. 방으로 도로 들어가려는 딸의 등 뒤에 대고 그녀가 말을 붙였다. 할머니와 계실 때 너 생리 시작했다는 말 했니? 응. 근데 말이에요. 할머니도 다시 생리를 한대. 뭐? 골다공증 때문에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았더니 그렇게 됐대요. 젖가슴도 많이 단단해졌다고 나보고 만져보라고 하던데.
그녀는 탁자 위에 차 열쇠와 핸드백을 신경질 속으로 던지고는 소파에 털썩 앉아 담배를 꺼냈다. 그 반응에 만족한 듯 다른 눈썹을 한번 치켜 올리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어쨌든 엽서는 찾아야 돼. 전화 통화. 우체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탈리아에서 보낸 엽서가 도착하려면 며칠 정도 걸리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보통 열흘에서 보름 정도 걸린다고 봐야겠지요? 최신 공무원은 친절했다. 이탈리아에서 보낸 엽서가 아직 도착을 안 한 모양이지요? 네? 아,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곧 오겠지요.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A의 번호를 눌렀다. A는 장례식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기자실은 물론이고 보도국 전체가 충격이었어. 부인이 우리 방송 리포터인데 너 그 여자 얼굴 본 적 있니? 아니.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애가 안 생기는 거 말고는 별 문제 없이 사이좋게 잘 살았다나 봐. 그녀는 어렵사리 A의 말을 끊고 용건을 얘기했다. A는 금방 알아들은 눈치였다. 알았어. 죽은 사람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총무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아볼게. 고마워. 그럼 찾게 되면 연락해줘. 그러나 A는 전화를 쉽게 끊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 그 사람 결혼한 뒤에도 계속 만났었구나. 안 그래도 좀 마음에 걸렸어. 마감 끝내고 한잔하는 거야 그렇다지만 그날은 다른 때보다 엄청 많이 마시더래. 그러고서 운전대를 잡았으니 본인도 설마 살기를 바랐겠냐? 무슨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니겠냐고 수군대는 분위기거든. 그리고 그 새벽에 왜 사고 현장이 자기 집하고 반대 방향이냐고. A는 엽서에 대해서도 다시 물었대. 남이 보면 곤란한 내용이니?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그냥? 어, 이미 죽은 뒤에 보낸 엽서니까 뭐랄까 유효하지가 않잖아. A가 기가 막히다는 듯 대꾸했다. 너 따지고 있는 거니? 죽은 사람한테? 이 마당에 뭐가 유효하고 안 하다는 거며 또 그까짓 게 이제 와서 무슨 문제야? 참 지독하다 너희 둘.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끝나지 않고 이젠 한쪽이 죽었는데도 그런데도 아직 안 끝난다는 거야? 퇴근 무렵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쩐지 마음이 쓸쓸하고 기운이 없구나.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다소 무뚝뚝했다. 도움이 될 형편도 아니었지만 차라리 다른 어머니들처럼 돈 문제나 건강 문제로 하소연을 한다면 하나뿐인 자식 노릇하기가 얼마간 수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관심은 보다 낭만적이었다. 그건 아닌데 계절이 바뀔 때라서 그런지 좀 우울해. 마당에 연산홍도 다 시들어버렸어. 꽃이야 내년에 다시 피겠죠 뭐. 내가 내년까지 살아서 또 꽃을 본다는 보장이 어디 있니? 사람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한 건데. 전혀 마음에도 없고 사실성도 없는 말을 굳이 입에 담는 어머니의 의중을 잘 알았지만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답을 했다. 지금 연애해도 멋지게 할 거라고 갱년기 클리닉에서 그랬다면서요? 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짐짓 기운이 없었다. 요즘은 밤에 자다가도 자주 깨어나. 그러니까 올라오시라고 하잖아요. 손녀딸 크는 재미도 보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건 싫다. 그러다가 아주 할머니 다 돼버리게 불안하게 억눌려 있던 그녀의 목소리가 퉁명스러웠다. 나이 들면 나이에 맞게 좀 늙는 것도 괜찮아요. 옆에서 보기에도 그게 더 편해 보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너 보기에는 벽에 똥칠이라도 해야 내 나이에 맞다는 말이니? 그녀는 짜증을 냈다. 그 억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한테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언제 엄마가 걔한테 젖을 줬다고? 어머니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애 마음을 달래려다 보면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너 어쨌든 신경 좀 써야겠더라. 너한테 애인 있다고 애가 불안해하는 거 너 알고 있어? 대체 뭐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엄마예요. 그 남자하고는 결혼을 할 거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으므로 화가 난 어머니가 다시 그랬으리라 짐작했다. 그러나 볼로냐에 함께 갔던 일행 중 하나였다. 토요일에 뒤풀이 모임을 갖기로 했다며 각자 자기 카메라로 찍었던 다른 사람의 사진들도 교환하자고 했다. 카메라를 갖고 가지 않은 그녀는 전해줄 사진이 없었지만 알겠다고 대답했다. 여러 못. 그녀는 A의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안 끝나고 이젠 한쪽이 죽었는데도 안 끝난다는 거냐? 끝났다는 건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지? 다시는 만나지 말기로 하고 헤어질 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오랜 시간이 흘러 서로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을 때? 한 사람이 죽었을 때일까? 2년 전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곁을 떠났다. 그의 죽음만큼이나 갑작스러웠던 결혼 소식을 전해준 것도 A였다. 그때 역시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늦은 밤이었다. A와의 통화를 끝내자마자 그녀는 급한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차를 몰고 밤거리로 나갔다. 정신없이 자유로를 달려 신촌까지 갔다.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5층 건물의 간판에 불이 환히 들어와 있었다. 그가 그녀의 잃어버린 귀걸이 한 짝을 찾기 위해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었던 모텔이었다. 그가 표적 한가운데를 모두 맞춰 인형을 따주었던 다트기 임상. 갑자기 내리는 비를 뚫고 뛰어가서 우산을 사왔던 편의점 앞을 천천히 지나친 그녀는 대학가 쪽으로 운전대를 꺾었다. 흔들 그네가 있는 술집과 머그잔을 선물로 주던 홍차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그가 전화로 마감 뉴스를 읽었던 노래방 입구에는 여전히 최신곡 완비 주인 백이라는 서툰 손글씨가 붙어 있었다. 그 귀키한 지하 노래방은 늘 한산했다. 언젠가 그날도 손님은 그들뿐이었다. 갑자기 생중계 보도를 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알았어요. 여기서 할게요. 화면은 죽이고 오디오만 가시오. 그러고는 노래방 주인에게 부탁해 음악을 모두 끄게 한 다음 전화기에 대고 뉴스를 읽었다. 이상 현장에서 김훈입니다. 라는 마지막 멘트를 끝으로 전화를 끊고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별이란 없는 거야를 부르기 시작했었다. 그녀는 그가 늘 차를 세우던 골목의 계단 아래 자리에서 잠시 멈추었다. 계단을 올라가면 원룸 주택들 너머로 그와 입맞추곤 했던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이 있었다. 불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골목이었다. 바람이 불어 검은 가시 끝의 나뭇잎들이 몸을 뒤척였다. 그가 떠난 뒤 그녀는 새 옷을 한 벌도 사지 않았다. 어느 날 밤늦도록 옷장을 정리해서
그와 만날 때 입었던 옷을 따로 분류했다. 그 옷 가운데에는 그의 눈길만 닿았던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의 손으로 벗겨내려졌던 옷들이었다. 옷 속에 얼굴을 파묻어 보니 그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수첩을 뒤적였다. 날짜 위의 붉은 동그라미로 수없이 얼룩져 있는 수첩이었다. 그녀는 그와 만났던 날의 숫자만을 수첩에서 빼내 따로 달력을 만들었다. 그와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할 수 있었다. 그 기억대로 표를 만들었고 날짜 옆의 빈칸에 만난 장소와 그때 입었던 옷들을 속옷까지 모두 적어보았다. 일 때문이든 친구를 만나든 모든 약속 장소는 되도록 그의 회사 근처로 정했다. 만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디엔가 그가 가까이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신문을 볼 때도 방송기자와 관련된 기사라면 체육대회나 수상 소식, 부엄 같은 단신에까지 관심을 기울였다. 사소한 질문이나 부탁을 핑계로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와 그녀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므로 그와 관련된 얘기를 나눌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용케 그의 이야기가 나오도록 화제를 이끌었고 그의 이름이 제 귀속으로 들어와 울리는 것만으로도 뭔지 모르게 위안을 얻었다. 주말에 그녀는 그와 함께 간석이 있는 근교의 유원지에 갔다. 지난 가을 황금빛으로 빛나던 커다란 은행나무 가지에는 초여름 잎들만 무성했다. 그는 형 이야기를 했었다. 형은 공부를 잘했지만 난 아니었거든. 근데도 늘 말썽이니 잘못하면 집에서 내쫓길 지경이었어. 나쁜 머리로 갑자기 우등생이 될 수는 없고 공부 잘하는 애들 겁주어서 수은커닝으로 대학 간 거지. 돈 뜯어내느라고 집에는 거짓말만 하고 솔직히 너한테도 거짓말 꽤 했을걸? 그녀가 대답했다. 알고 있어. 지금까지 늘어놓은 수많은 여자 이야기부터가 다 허풍이잖아. 그래도 아르헨티나로 이민 간 후배 얘기는 진짜란 말이야. 꼭 끼는 청바지 입고 계단 올라가다가 바지가 찢어졌다는 여자애? 그래. 내가 실 바늘을 구해다가 바지가랑이를 꿰매준 뒤로 친해졌댔잖아. 내 진짜 첫사랑이야. 정말이야. 팬티까지 꿰매버렸다니까. 화양동 놀러갔다가 만났다던 불란서 인형 얘기도 지어낸 거지? 아니야. 걔 정말 예뻤어. 이름이 도금봉인가 그랬지. 우리과 축제에도 왔었어. 철학과라고 해서 괴짜들인 줄 알았더니 다들 코미디언이라고 재미있어 하더라고. 너 신방가라고 하더니 언제 또 철학과로 바꿨어? 전문대에서 편입할 때 과를 바꿨는데 말 안 했던가? 전문대? 명문대학과 수석을 따서 지방신문에 사진도 나고 마을 동구밖에 플래카드까지 걸렸다더니. 내 말은 정말 어디까지 믿어야 하니? 몰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다 말이 되는데 난들 어떡하겠어? 그렇게 말하면 잠깐이라도 솔직해 보일 것 같지? 그녀가 비꼬았지만 그는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며칠째 날씨가 잔뜩 흐리던 겨울이었다.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기상청에 물어보니까 지금 대전에 눈 온대. 빨리 가서 보자. 그리고 밤에는 춘천에 온다니까 잠은 거기서 자면 돼. 그의 말대로 그날 대전에는 밤까지 눈이 펑펑 쏟아졌다. 올라오는 차들이 모두 엉금엉금 끼었다. 그가 어느 국도의 휴게소 앞에 차를 세워놓고 뛰어가서 커피와 석간 신문을 사오는 잠깐 사이에도 머리카락과 눈썹에 눈이 하얗게 앉았다. 신문을 펼치던 그 얼굴이 갑자기 화한해졌다.
이것 좀 봐. 그가 가리키는 인사란에는 고급 공무원 몇 명의 승진 소식이 실려 있었다. 형이야. 그녀는 그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형 소식을 신문을 통해야 안단 말이야? 워낙 바쁘니까. 형은 우리 고향에서 50년 만에 배출된 고시 출신이야. 이어서 그는 너스레를 떨었다. 물론 나도 49년 만에 나온 기자지만. 그는 격주간으로 발간되는 지방신문사회부에서 특종을 몇 개 따낸 덕분에 새로 창간된 중앙일간지에 스카우트 되었고 이른바 사스마와리를 거치자마자 방송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자라는 직업이 우연하게도 그의 학생 때 직업이었던 주먹패와 비슷하게 발로 뛰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가 주장하는 출세 비결이었다. 어쨌든 그녀가 알기로도 그는 그의 형과는 달리 자기 고향으로부터 사방 200리 안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느라 늘 발로 뛰었다. 그날 눈은 계속 쏟아지고 정체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차의 카세트 데크에 들어있던 노래를 세 차례나 리버스 시켜야 했다. 모두 처음 들어보는 어설픈 노래들이었다. 무슨 노래야? 내가 작곡하고 부른 것들? 내가 가져도 돼? 그러든지. 테이프에는 순서대로 제목이 적힌 흰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녀가 첫 번째 곡의 제목을 읽었다. 휴가? 응.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늘 말했잖아. 너를 만나고 있을 때면 내 인생의 휴가 같다고. 한강의 모래밭을 걸으며 종종 그들은 말다툼을 했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너는 너무 보수적이야. 그녀도 그를 비난했다. 그러는 너는 너무 충동적이고 감상적이야. 그가 소리쳤다. 너같이 가깝게 살려면 공동묘지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속편하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한테는 충동적인 때가 없었는 줄 알아? 하긴 내가 잘못 보았는지도 모르지. 너 같은 출세주의자가 어떻게 충동적이 될 수 있겠어? 넌 단지 감상이라는 촌스러운 취향을 가졌을 뿐이야. 그가 걸음을 멈추었다. 맞아. 내가 잘못 봤어. 그건 충동이 아니고 추진력이라는 거야. 그리고 감상이 아니고 순정이라고.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내뱉었다. 나한테 반말하지 마. 5살이나 어리면서. 그 모든 기억들은 비디오 테이프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되감기고 재생되기를 반복했다. 그러고도 남는 시간에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았다. 아주 어쩌다 그의 모습이 잠깐씩 등장했다. 그녀는 그가 새 넥타이들을 사고 머리를 짧게 자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까지 그녀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헤어짐이라기보다 그가 한마디 말없이 떠나버린 데 따른 감정의 공황인지도 몰랐다. 어느 날 그녀는 사무실 책상의 첫 번째 칸에 한 유럽 작가의 책을 꽂고 있었다. 바로 옆 칸에 꽂혀있는 똑같은 책이 눈에 들어왔다. 같은 책을 두 권이나 샀었나? 그럴 수도 있지. 그녀는 그 작가 쪽 에이전트에게 보낼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조금 후 이름의 철자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책상으로 다가간 그녀가 그 책을 발견한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닌 또 다른 칸에서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철진한 털담요를 덮은 채 땀에 젖어 잠들어 있는 딸을 보았다. 딸의 앞머리는 자라날 대로 자라나 눈을 덮고 뺨까지 내려왔다. 담요 밖으로 빠져나온 열 손가락의 손톱은 물론 그 밑의 연한 살까지 물을 뜯었는지 둘째 마디까지 죄다 빨갛게 살같이 벗겨져 있었다. 딸을 잠깐 내려다본 뒤
은연한 이 욕실로 들어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입가에 치약 거품을 잔뜩 묻힌 그대로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음 날로 휴가를 냈고 심하게 아른다움 몸무게가 3kg이 줄어 다시 회사에 출근했다. 그동안 계절이 바뀌어 그를 만나던 때의 옷을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었다. 그와는 새 계절을 만났다.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와는 여름을 함께 보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새로 산 민소매 여름 옷을 입고 다시 출근한 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몇 달이 지난 뒤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나 결혼했어. 그가 말했고 그녀는 알고 있어 라고 담담하게 대꾸했다. 오늘 만날까? 그가 묻자 그녀는 조금 웃었던가 그랬다. 나도 결혼했다니까. 나한테도 이제 너처럼 딸린 가족이 있단 말이야. 동등한 조건을 원했었잖아. 그녀는 진심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한번 조금 웃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 여자 얼굴 본 적 있니? 그 여자 얼굴을 결혼사진 속에서 보았다고 하면 A는 그녀의 뻔뻔스러움을 비난할 것이다. 결혼한 그를 처음으로 다시 만난 것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6층 카페에서였다. 한때 그녀는 그런 우연을 끔찍하게 기다린 적이 있었지만 세상에 우연 따위는 없었다. 우연이란 아무 기대도 준비도 없을 때 정말로 뜻밖의 오는 것이거나 아니면 연출일 뿐이었다. 그에게서는 술 냄새가 약간 났다. 나 오늘 너희 회사 근처 술집만 30군데 뒤졌어. 그녀는 그의 차에 탔다. 차는 곧 계단 아래의 공터에 세워졌다. 그가 앞장서고 그녀가 몇 발짝 뒤쳐져서 둘은 아무 말 없이 느티나무를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걸음을 옮겼다. 늦가을 밤 나뭇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제법 스산했다. 형이 죽었어.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조금 울었다. 그의 차가 불빛이 끝없이 늘어선 강변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를 따라 그의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맥주를 사러 간 사이 빈집에 혼자 남아 크게 확대된 그의 결혼사진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틀은 다섯 개나 되었다. 그가 돌아와 식탁 위에 맥주캔을 꺼내놓고 커튼을 치고 전화기의 코드를 뽑는 동안 그녀는 그의 아내의 샤워캡을 쓰고 샤워를 했다. 그의 아내는 라벤더 향이 나는 샤워바스와 오일을 쓰는 모양이었다. 바디로션은 에스티로드의 퍼퓸 제품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몸에 발랐다. 핑크색 목욕 가운은 그녀에게 약간 컸고 목둘레에 때가 끼어 있었으므로 입지 않았다. 욕실에서 나온 그녀는 그가 기다리고 있는 식탁으로 가서 앉았다. 실내 등이 다 꺼져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로 손을 뻗어 얼굴을 만졌다. 손가락은 마치 살갗이 타들어갈 듯이 뜨거웠고 가볍게 떨렸다. 얇은 커튼 뒤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들어서 그의 등 뒤로 사진들 다섯 개가 모두 뒤집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너를 사랑해. 어둠 속에서 그가 속삭였다. 그녀 또한 그에게 수없이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랑한다는 말에는 어느 한순간 너를 다른 인생으로 데려가 줄게 라거나 너는 내 자신이 알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뜻이 들어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과. 9시 뉴스가 끝난 뒤 그녀는 불현듯 사과가 먹고 싶어졌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렌지만 두 알 있었다.
딸을 불렀다. 전의 딸은 그녀와 함께 나서는 밤 외출을 좋아했었다. MP3 플레이어 이어폰을 끼고 방에서 나오는 딸에게 그녀가 물었다. 사과 사러 슈퍼에 안 갈래? 사과? 별론데. 그럼 팥빙수는 어때? 사과부터 사고 그리고 제과 좀 들려서 빙수 먹고 올까?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던 딸은 아무리면 어떠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까딱였다. 집 앞 사거리에 제과점이 세 군데나 되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손님을 끌고 있었다. 딸은 입구에 분홍과 흰색 풍선을 엮어 아치형으로 세워놓은 제과점을 댔겠다. 내 친구들도 이 집만 와요. 애들이라고 무시하지 않거든. 딸의 말대로 노란 에어프런을 입은 아가씨가 밤시간에 어울리지 않는 명랑한 소리로 어서 오세요 라며 공손하고 깜찍하게 인사를 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 딸은 햄스터 얘기로 상했던 기분이 좀 풀린 눈치였다. 팥빙수가 나오자 자루가 긴 숟가락으로 유리그릇 속의 얼음 가루와 단팥을 섞으며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내 엉덩이가 커졌나 보아. 그래? 청소 시간에 분필가루가 묻어서 그냥 엉덩이를 탁탁 털었는데 엉덩이가 흔들리잖아요? 창피했어. 숟가락 가득 얼음을 입에 떠넣던 딸은 그녀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비닐봉지를 눈으로 가리켰다. 엄마, 전에는 사과 잘 안 먹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한 상자 다 썩었잖아. 아, 그거? 몇 주일 전 그가 사과를 갖다 준다며 집에 왔었다. 그때도 그는 밤에 그녀의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농수산물 시장 취재 갔던 길에 사과 한 상자 샀어. 현관문 안까지만 들여놓아주고 갈게. 그럴 것 없어. 내가 지금 나갈 테니까 내 차에다 실어 놓으면 돼. 걱정 마. 집안에는 안 들어간다고? 나도 바로 회사 다시 들어가 봐야 돼. 그러나 그는 귀엽고 상자를 들고 현관까지 들어왔다. 딸의 방은 조용했지만 딸이 잠들지 않았다는 것은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사과 상자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일주일이 넘도록 베란다에 방치해 두었다. 열흘쯤 지난 후에 상자를 뜯어보니 사과는 반나마 썩어 있었다. 썩은 것을 골라내면서 그녀는 사과 역시 자기들끼리 다 있는 부분에서부터 썩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까이 닿을수록 더욱 많은 욕망이 생기고 결국 속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모양이 사람의 집착과 비슷했다. 갈색으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 보았지만 살이 깊게 팬 사과들은 제 모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과병동 같은 그 상자를 그날로 내다 버렸다. 제과점에서 돌아온 그녀와 딸은 깎은 사과를 포크로 찍어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았다. 얼마 안 가 딸은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다. 딸의 잠든 얼굴은 아기였을 때처럼 조그맣고 무방비했다. 그녀는 딸의 가르마 오른쪽에 단단히 꽂힌 머리핀을 빼준 다음 오랫동안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접시를 치우던 그녀는 속이 메스꺼웠으므로 사과에 체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위스키를 마셨지만 쉽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비디오 테크에 들어있던 테이프를 빼보니 뉴욕으로 영화 공부를 하러 간 후배가 몇 달 전에 보내준 영화였다. 마이크 피키스 감독의 Death and the Loss of Sexual Innocence. 제목만 보아서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특별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중간쯤까지 돌아가 있던 테이프를 다시 테크에 밀어넣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갓 태어난 아기가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다. 아기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난생 처음 외기석으로 나와 숨을 쉬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는 아기의 채 펼치지 못한 팔과 다리는 계속해서 바동거렸다. 살갗은 충혈되고 이마는 일그러지고 입술은 삐뚤어졌다. 세상이라는 미지 속에 내던져진 그 붉은 생명 덩어리는 너무나 미숙하고 나약한 존재였으므로 살겠다는 본능부터가 고통을 의미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인생을 시작한다. 목걸이, 출근 준비를 하던 그녀는 브레이지어를 입다가 젖꼭지가 조금 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가락을 대보니 차가운 것 같지도 않았다. A에게 전화했지만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보냈던 엽서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아주 오래전 일처럼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볼로냐 일행의 모임 장소는 광화문의 한 2층 찻집이었다. 모인 사람 모두가 여자였는데 토요일 오후의 수다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졌어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디자이너가 그녀에게 물었다. 모임 연락을 맡았던 출판사의 여직원이 제가 맥 좀 짚어볼까요? 하면서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 직원은 기체조인가 단식인가로 고지된 위장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길게 늘어놓았던 참이었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팔을 맡겼다. 너무 허해요. 기가 거의 바닥이네. 그리고 자궁 쪽에 열이 있는데 산부인과 한번 가보는 게 좋겠어요. 생리가 언제였어요? 직원의 말에 그녀는 잠시 아무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해 상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화제는 생리에서 폐경으로 평균 연령으로 갔다가 다시 게놈 지도로 옮아갔다. 아직은 일기 전용이잖아요. 우리 생존에 오려두기 붙이기까지 가긴 할까요? 그녀만이 흥미없는 얼굴로 탁자 위에 놓인 사진에 건성으로 시선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사진은 몇 장 되지 않았다. 억지로 불려나와 카메라 앞에 섰던 어색함을 감추지 못해 표정이 딱딱했다. 맨 앞에 놓인 사진만이 그나마 자연스러운 것은 누군가 그녀 모르는 사이 북페어 부스 안에 서 있는 옆모습을 잡았던 덕분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들고서 자세히 보았다. 잃어버린 목걸이가 사진 속에 찍혀 있었다. 작은 오팔이 박힌 은목걸이, 그의 선물이었다. 집에 돌아와 A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A는 지방 출장 중이었다. 장롱 선반에서 볼로냐에 갖고 갔던 가방을 끌어내리고는 그 안을 샅샅이 뒤졌다. 가방 안에는 동전 몇 개와 구겨진 영수증들, 머리핀이 한 개 굴러다닐 뿐 다른 것은 없었다. 목걸이는 오직 사진 속에만 남았다. 그녀에게 남겨진 그의 흔적 가운데 모습을 지닌 것은 사진 속의 목걸이밖에 없는 셈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쓸어내리고 있는 어머니를 가끔 본 적이 있었다. 그처럼 이미지를 재생해내는 자기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의식에 염증을 느끼곤 했었다. 그가 자주 부르던 이별이란 없는 거야 라는 노래도 그녀는 좋아하지 않았다. 좁은 하늘 아래 함께 살고 있으니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이 세상에 이별이란 없는 거라는 이치에 닿지도 않으면서 그럴듯하게 들리는 가사가 특히 싫었다. 하지만 지구 반대쪽까지 이민을 갔다 해도 어딘가에 사람만 있다면 그 가사처럼 그는 첫사랑과 다시 만나리라는 꿈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 죽은 사람과는 다시 만나 그의 숨소리를 듣는 일 따위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꿈꾸는 일조차 막혀버린 돌이킬 수 없는 단절, 그런 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녀는 천천히 아랫배를 쓰다듬었다. 거실 장식장 위에는
딸의 사진이 든 작은 액자 두 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한 개에서 사진을 빼내고 대신 목걸이를 한 자신의 사진을 넣었다. 사진 속의 목걸이를 오래 쳐다보았다. 오팔은 그녀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보석이었다. 바다처럼 푸르고 무한했다. 그의 집에 걸려있던 다섯 개나 되는 커다란 결혼사진을 그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 무덤가. 그는 이따금 마감 뉴스를 끝낸 새벽 시간에 찾아와서 그녀를 태우고 형의 묘지로 갔다. 파주 안쪽으로 포플러가 늘을 쓴 길을 따라가면 군부대 뒤편에 다복솔 사이사이 무덤들이 보였다. 형의 무덤에서 그들은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나란히 봉분에 기댄 채 별을 보고 있기도 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별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검은 대기가 조금씩 조금씩 잉크색으로 바래더니 어느 구석에서부터인가 부연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해 세상을 가득 채워갔다. 동쪽 하늘이 장밋빛으로 물드는 것까지 본 적도 있었다. 밤의 무덤은 생각보다 편안했다. 밤에 눈뜨는 새와 벌레들의 기척, 저 멀리에 불빛도 한두 개 있었다. 어두운 국도로 아주 이따금 자동차가 지나갔다. 그가 말했다. 죽은 사람은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까? 글쎄, 어쩐지 그럴 것 같아. 왜? 뭐라고 할까? 초월적인 존재니까. 형 얘기야? 아니, 어머니.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 해에 새엄마가 들어왔어. 그해 어머니 생일을 기억하는 건 나뿐이었지. 나는 집에 불을 질러버리려고 석유통을 가지고 헛간으로 갔어. 형한테 들켜서 죽어라 두들겨 맞았지만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어머니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라고 설교하면서 신나게 패더라고.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까지고 내 인생 그렇게 살아줌하고 결정을 봐버렸지 뭐. 그럼 돌아가신 어머니 덕분에 사람 된 거네? 너는 아버지 생각 전혀 안 하니? 아니,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으로도 힘들어. 힘드니까 죽은 사람 생각을 하는 거지, 멍청이. 아무도 무덤가에는 가로등 같은 것을 달지 않기 때문에 밤마다 알맞은 어둠이 지켜지고 있었다. 어쩌다 반딧불이라도 날아오르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빛의 실을 모아 심지에 불이라도 붙일 듯 갑자기 사방이 환하고 아름다웠다. 그가 그녀의 팔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어떤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 아무리 보아도 내가 꿈꾸던 인생과는 거리가 멀거든. 그런데도 열심히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생존이라고 하는 건가? 넌 안 그래? 별로 좋아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의 내 인생에 너무 길이 들어서 내가 다른 것을 원하는지 아닌지도 잘 몰라. 너 정말 안 됐다. 어릴 때 꿈 같은 것도 없었어? 글쎄, 만화 이야기 짓는 사람? 왜? 자기 꿈에 반드시 이유나 계기가 있었던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건 그래. 사실은 어릴 때 어린이 신문에서 본 순정 만화 때문일 거야. 무슨 만화인데? 한 아이가 매일 밤 창가에서 달에게 기도를 해. 그리고 아침이면 꽃밭에다 자기가 쓴 편지를 갖다 놓는 거야. 그 애는 꽃밭으로 붙인 그 편지가 엄마에게 전해질 거라고 믿고 있어. 그런데 하늘나라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엄마한테서는 답장이 오지 않는 거야. 그 아이는 달에게 자꾸 묻는다. 달님은 내 친구니까 말해줄 수 있지요? 엄마가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요?
잠든 아이의 뺨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지곤 했어. 어느 날 아침 아이가 밖으로 나가니 꽃밭 한가운데로부터 분수가 솟아오르듯 노란 나빗대가 수없이 날아오르고 있었어. 얼굴을 덮고 어깨를 덮고 다리를 덮고 세상 전체를 덮었어. 아이는 그 노란 나빗대 속으로 뛰어들어가 엄마가 답장을 보냈다라고 소리치면서 춤을 추며 기뻐했어. 그날 밤 아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달을 볼 수가 없었어.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여 행복하게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뒤늦게 나타난 신라 같은 금음달이 속삭이고 있었어. 너도 어른이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행복이란 다만 인생의 어떤 하루뿐이라는 것을. 마지막 말은 내가 지어붙인 것 같은데. 그래, 내 흉내 좀 내봤어. 그녀는 피식 웃었다. 어른이 된 뒤에도 몇 번인가 꽃밭 한가운데서 나비가 분수처럼 날아오르는 꿈을 꾼 적이 있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나는 가수가 꿈이었어. 가슴 눈치를 보면서 형 기타를 빌려 노래를 부르고 또 만들기도 하고 그 시절에는 내가 무대 위에서 찰싹 달라붙는 검은 가죽 바지에 번쩍이는 머리띠를 하고 그리고 기타를 메고 팔짝팔짝 뛰면서 노래하는 꿈을 자주 꾸었던 것 같다. 그가 팔을 뻗어 그녀의 머리 밑으로 집어넣었다. 팔베개를 베자 그녀는 졸음이 올 것만 같았다. 그의 목소리가 잠꼬대처럼 나른하게 들렸다. 어쩌면 어머니도 내가 기자 같은 거 말고 가수가 되기를 바랐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을 테니까. 그녀는 반쯤 눈을 감고 물었다. 어머니가 또 뭘 안다고 생각해? 어? 죽은 사람은 모든 걸 안다면서 내 마음속의 무엇을 또 알고 계실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결혼했었니? 어? 그거? 그는 서쪽에 있는 별 하나에 시선을 둔 채로 심상하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라서. 조금 전까지는 몰랐던 꽃향기가 희미하게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그녀가 물었다. 무슨 꽃일까? 찔레꽃. 아파트에 덩굴 장미 대신 심어놓으면 향기가 참 좋겠다. 어머니가 그랬는데 찔레꽃은 울타리로 안 심는 법이야. 그러면 상을 당한대.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을 그가 귀 뒤로 넘겨주었다. 손가락이 귓불을 스칠 때 그녀는 간지러워 가볍게 어깨를 움츠렸다.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꽤 많이 흐른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도 점점 잠겨갔다. 내가 만화 작가가 되고 내가 가수가 되었더라면 우리 둘도 뭔가 달라졌을까? 무슨 소리야? 그냥 또 다른 꿈 이야기. 그는 팔베개를 풀고 제 머리 뒤에서 두 팔을 깍지 낀 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꿈이란 참 이상한 거야.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꼭 그렇게 되어보고 싶거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일그러지고 깨질 게 뻔하더라도 말이야. 힘들고 재미없는 때에도 그 꿈을 생각하면 조금 위안을 얻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꿈이 있다는 것은 쉬어갈 의자를 하나 갖고 있는 일 같아. 그녀는 다른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그들이 우연히 교회에 갔던 날이었다. 그 교회 생각나? 무슨 교회? 작년 크리스마스 때 말이야. 두 사람 다 모두 바빴으므로 사정 가까운 시각에야 만날 수 있었다. 거리는 북적대고 소란스러웠다. 그들은 시끄러운 거리를 벗어나기 위해 정해진 방향 없이 무턱대고 걸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무리에 끼어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교회로 가는 사람들의 행렬이었다.
이왕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그에게 이끌려 그녀는 십자가 끝에 커다란 별이 장식된 교회로 따라 들어갔다. 경건하고 환희에 찬 성탄 예배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그녀는 자신이 교회라는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만을 하며 지루하고 어색한 것을 참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를 향해 흘끗 고개를 돌렸던 그녀의 표정이 멍해졌다. 그녀의 손을 꼭 잡은 그의 옆얼굴은 소년처럼 진지했으며 정말로 간절한 기도라도 하는 듯이 두 눈이 질끈 감겨 있었다. 이윽고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두 눈에 뜻밖에도 눈물이 담겨 그녀는 당황했었다. 풀숲을 헤치고 다가오는 바스락 소리를 들은 것 같아 그녀는 흠칫 몸을 움츠렸다. 괜찮아. 여기 찾아오는 놈은 바람밖에 없어. 그가 안심시키는 대로 과연 바람 소리였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 지금 여기서 그냥 죽을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했다. 그러든지 별을 향해 눈을 떠 보았지만 그녀의 눈꺼풀은 이내 스르르 내려왔다. 푸잠이 들었던 것도 같았다. 그도 아무 기척이 없었다. 그녀가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잠들었어? 어. 또 시간이 흘러갔다. 조금 후에 그가 몸을 일으키더니 담배를 찾아 불을 붙였다. 다시 나란히 누워서 담배를 나누어 피우며 그들은 별이 참 오래도록 지지 않는 밤이라고 생각했다. 바다. 일요일 아침에 비가 내렸다. 비가 그치자 그녀는 딸과 함께 집 앞 목욕탕에 갔다. 딸은 내키지 않는 기색이었지만 달리 할 일이 없었는지 슬리퍼를 끌고 따라 나섰다. 탈의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얼굴에 후끈 훈김이 끼쳤다. 날씨가 눅눅해서 보일러를 돌린 모양인데 발바닥에 밟히는 리놀륨 바닥의 느낌이 개운하기보다 지저분한 숙직실이나 변두리 여관을 연상시켰다. 여기저기 머리카락까지 굴러다녔다. 그 탈의실 바닥에 중학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소녀들이 잠들어 있었다. 머리맡에 요란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휴대전화가 놓여 있을 뿐 목욕용품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새벽까지 거리에서 지내다가 목욕탕의 문을 여는 시각에 들어와 쓰러져 잠든 듯 했다. 딸이 역성 들듯이 한마디 했다. 여관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목욕탕에서 자는 거예요. 여관 갈 돈은 있고? 벌면 되지. 새벽에 지하철 화장실 같은 데에서 교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학교로 오는 애들도 있어요. 걔들은 내놓은 학생이라 지각만 안 하면 담임선생님이 별 잔소리 안 하니까 얼굴 비치고는 다방 같은 데 나가서 자기도 해요. 집 놔두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몰라. 이유가 있겠죠 뭐. 당 안으로 들어가는 유리문 앞에서 그녀는 잠깐 멈추었었다. 비릿한 냄새와 뜨거운 수증기에 숨이 막혔다. 몇 달 전인가 함께 목욕탕에 왔을 때 딸에게 했던 약속이 갑자기 기억났다. 바다에 가보자고 말하자 딸의 큰 눈이 반짝 빛났었다. 점심에는 김치와 오이를 많이 썰어넣고 비빔국수를 맵게 만들어 먹었다. 그래도 속이 메슥거렸으므로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바다를 향해 출발한 것은 2시가 되기 조금 전이었다. 그녀 혼자서 이따금 찾아가던 강화폭으로 나갈까 했지만 딸에게는 놀이시설도 있고 사람이 북적이는 장소가 나을 것 같다 생각을 바꾸었다. 월미도에 깨끗하고 전망 좋은 양식집도 한 곳 알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딸은 가는 내내 라디오 음악에 맞추어 발을 까딱거렸다.
그들은 해가 한참 기울었을 때에야 도착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중심부를 피해 그녀의 차는 횟집들이 거의 끝나는 지점에 있는 한적한 주차장에 세워졌다. 그녀와 딸은 바다를 따라 좀 걸었다. 거리에서 찬 음료수를 사 먹었고 놀이기관에서 소리를 지르는 여자들을 구경했고 기타를 치는 청년들의 무리를 지나 솜사탕 자전거 앞에 줄을 쓴 꼬마들을 뒤로 하고 유람선 쪽으로 갔다. 유람선 안에서는 커다란 창을 통해 바다가 내다보였다. 딸은 해면을 향해 심호흡을 한번 했으며 갈매기가 창에 거의 닿을 듯이 가까이 날아오자 낮은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차를 세워둔 곳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노을이 깔리기 시작하는 시각이었다. 그 양식집에 다행히 2층 창가 자리가 남아있었다. 그녀가 가재 요리를 주문하자 딸이 엄마 오늘 돈 많아요? 라며 오랜만에 앳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노을빛이 비쳐 잔잔하고 붉게 물결치는 바다 저 멀리로 시선을 던졌다. 푸른색 셔츠를 입은 청년 하나가 비틀거리며 바다의 풍경 속으로 등장했다. 손에 든 것은 술병 같았다. 바다를 향해 삿대질을 한번 하고 병을 쳐들어 술을 들이켜기를 되풀이하며 바다 쪽으로 계속 걸어가는 청년을 다른 청년 둘이 다가와서 붙잡았다. 금방이라도 모래 위에 꼬꾸라질 듯 위태로워 보이던 청년의 어깨를 두 청년이 양쪽에서 잡고 질질 끌듯이 데리고 나왔다. 끌려 나오면서도 청년은 몇 번인가 친구들의 손길을 부딪히고 비틀거리며 병나발을 불었다. 딸은 푸른 옷 청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저 사람 왜 저럴까? 글쎄, 잊어버리려고? 전체 요리가 나왔으므로 딸과 그녀는 포크를 들었다. 그녀는 건성으로 포크를 움직였다. 전혀 입맛이 동하지 않았다. 딸은 딸대로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사람들은 잊고 싶은 일들을 어떻게 잊어요? 후식으로 나온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딸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글쎄, 그녀의 입가에 어린 웃음은 조금 허탈했다. 뭐 잊어야 할 일이라도 있니? 아니, 그럼 왜? 그냥. 그녀가 유난히 글쎄라는 말을 많이 쓰듯이 딸은 입버릇처럼 그냥이란 한마디로 많은 대답을 대신하곤 했다. 조금 후에 속눈썹을 내리깐 채 딸이 말을 이었다. 가끔 내 햄스터가 생각나요. 또 어느 집에선가 키우고 있겠지요? 그렇겠지. 근데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왜? 어미한테 버림받았으니까요. 어미라니? 키우는 동안은 내가 햄스터 어미였잖아요. 할머니한테 전화했더니 괴로움도 좋은데 쓰면 약이 된다고 다 잊어버리래요. 좋은 말씀만 하시는구나. 딸은 목이 아픈 사람처럼 침을 한번 꿀꺽 삼켰다. 딸의 눈 속에서 불안과 자기 위안이 교차하는 것을 그녀는 힘들게 지켜보았다. 사실은 오늘 친구들이 동대문 밀리오레 가자고 그랬어요. 가지 왜 안 갔어? 그냥 걔들은 머리를 염색해서 거기 어울리는 새 옷을 사러 간대요. 학교에서 걸리지 않니? 염색 같은 거 하면? 별로 표시 안 나. 오렌지색으로 한 애도 있고 와인색으로 한 애도 있어요. 내 친구들 중에 귀 안 뚫고 핸드폰 없는 건 나뿐이야. 너도 하지 왜? 꼭 필요할 것 같으면 핸드폰도 사줄게. 사실은 걔들 따라 하고 싶지도 않아.
만화 캐릭터 모으다가 스티커 사진 모으고 다이어리에다 서로서로 돌려가며 편지 써주는 게 유행이더니 요즘은 통신에 들어가 채팅한 거랑 하루에 이메일 몇 통 받았나 그 얘기만 해요. 그것도 금방 바뀔 거야. 나하고 제일 친한 애가 있는데 자기 빼놓고 딴 애하고 화장실 같이 갔다고 지금 2주일째 말을 안 해요. 딸은 차가워진 아이스크림 숟가락을 세워 입술에 댄 채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애들은 다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나는 다른 애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못하겠어. 내 짝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아무튼 뭐든지 튀어요. 걔를 보면 나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바보 같아. 모든 것을 잘하는 건 비정상적인 일이야. 너 하고 싶은 것만 잘하면 돼.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목소리가 올라가는가 싶더니 딸은 고개를 떨구고 접시 바닥에 조금 남은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이리저리 저었다. 그녀는 딸의 숙인 머리통 속의 새하얀 속살과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촘촘히 밴 땀을 보고 있었다. 딸이 7살 때이던가 어린이용 두발 자전거의 보조바퀴를 떼던 날이 생각났다.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딸이 고집을 부렸다. 딸의 자전거가 마치 얼음판 위에서처럼 균형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때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던 그녀는 벌떡벌떡 일어나곤 했다. 딸은 나흘이 지나서야 보조바퀴 없이 자전거를 타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날 밤 열이 나기 시작한 뒤 며칠을 앓았다.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빈틈없이 땀이 돋은 채로 딸이 불쑥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뭘?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냐고 엄마한테 그런 말 한 거요. 엄마 인생만 중요하냐는 말도 금방 후회했었어요. 아무리 어미라고 해도 죽고 사는 문제를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딸은 말했었다. 오래전 그녀는 뱃속에 든 딸의 생명을 놓고 결정을 해야만 했다. 그때는 그녀의 생에 그런 순간이 또다시 닥쳐오리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딸의 경우에는 결정을 내리는데 그다지 망설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마 그때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어쨌든 딸의 말은 옳았다. 공정하지 않은 일이었다. 딸에게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냉정했다. 그래,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녀의 말이 단호한데 놀랐는지 딸은 숙였던 고개를 번쩍 들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주변으로 자동차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빛의 얼룩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곤 했다. 지난 가을 밤이던가 그녀와 그는 형의 무덤 뒤편에서 약간 큰 비석을 발견했다. 그 비석의 주변으로는 여섯 개나 되는 무덤들이 모여 있었다. 그가 라이트를 켜서 비석에 새겨진 글씨를 비추어 보았다. 교동중학교 3학년 1반이라고 쉬어 있었다. 탁 하고 그의 라이트 뚜껑 덮이는 소리에 이어 사방이 다시 어두워졌고 그녀가 말했다. 가족들 곁에 안 묻히고 동창끼리 괴상한 사람들이네.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갖고 가고 싶은 이름이 교동중학교 3학년 1반이라니. 실향민들인가? 그때 그가 난데없는 질문을 던졌다. 만약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운다면 뭐라고 새기고 싶니? 그녀는 농담을 했다. 글쎄, 너는 발로 뛰었던 이 시대 마지막 사회부 기자 김훈? 그는 웃지 않았다. 제 생각에 골똘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식 못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라이트를 껐다 켰다만 반복하더니 말했다. 죽은 다음에 누구로 기억되는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죽은 뒤에는 아무도 날 기억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식도 안 낳을 거야. 차 안에서 몸이 부서지는 순간에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까? 딸이 앉은 조수석에서 이따금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목욕탕에서 나왔을 때 젖은 머리로 비를 조금 맞은 데다 바닷바람까지 쐰 것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릴 때부터 딸은 기관지가 약했다. 콩나물 줄기나 혹은 과육을 반쯤 파낸 배에 꿀을 부어 놓았다가 그 즙을 먹이곤 했었다. 딸의 기침에 점점 가래가 섞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집 앞 약국에 차를 세웠다. 딸이 잠든 척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녀 혼자 가서 약을 지어야 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진 실내에서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동안 그녀는 유리 칸막이에 기대고 서서 세 개의 벽을 빽빽히 채운 가지각색의 약들을 멍청히 바라보았다. 삶을 지속하기 위해 육체는 늘 보살핌을 받는다. 인간의 삶이 육체가 있을 때까지만 존재한다는데 육체의 권능이 있었다. 아무리 멋진 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육체가 죽어버리면 하는 수 없이 멋부리기를 끝내야 한다. 고통의 수식은 정신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세계의 규칙에서 비롯되는 건지도 모른다. 그녀는 위안 없는 생으로부터 잠깐씩 벗어나게 해 주었던 꿈의 행방을 잃은 것에 새삼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딸은 오해했다. 다음 날 그녀가 퇴근에 돌아와 보니 딸은 집을 나가고 없었다. 딸의 이름이 적힌 채 방바닥에 내팽개쳐진 약봉지가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멀뚱히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두통. 딸의 소지품을 뒤져 세 권의 메모장과 다이어리에 적힌 모든 전화번호에 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걱정을 하는 한편으로 그러게 내가 신경 좀 쓰라고 할 때 관심을 가졌어야지 라며 비난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이 일이 무슨 제 연애 사건인 줄 아세요? 그럼 아니란 말이냐? 혼자 잘 키우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말릴 때는 창피한 줄 모르고 덜컥 났더니 이제 애는 뒷전이고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전화기를 들지 않은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걔도 크느라고 애쓰는 과정일 뿐이에요. 아무튼 혹시라도 그리로 연락이 오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녀는 두통이 심해 더 이상 통화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이틀을 기다렸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A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 엽서 도착했어? 별 내용 없이 그냥 안부 편지던데? 갖고 있다가 너 만나면 줄까? 아니, 내가 그냥 버려줘. 뭐? 그럴 걸 뭐하러 찾아달랬니? 괜히 신경만 쓰였잖아. A의 말투에는 불만과 함께 실망이 섞여 있었다. 난 그래도 죽은 뒤까지 못 잊는 순정이 기특하다 싶어 열심히 챙겼는데 나만 우스워졌네. 그 정도로 사랑한 건 아니었나 보지? 아니면 원래 사랑이란 게 다 그 정도니? A가 한참 동안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뭐든 대꾸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말이 없었다. 자기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며
사랑에 대한 질문과 의미 규정으로 자기 감정을 검열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목걸이가 찍힌 사진과 마찬가지로 그 엽서 속에는 그와의 유보된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가 살아있을 때의 시간을 간직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된 것뿐이었다. 노래, 술을 꽤 마셨다. 운전석에 앉으니 사물이 명확하게 눈에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서둘렀다. 딸이 집에 돌아와 있을 것만 같아 마음이 조급했다.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검은 포도가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다. 취한 그녀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 차도로 나올 때까지도 앞유리가 뿌옇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뒤늦게 와이퍼를 작동시키자 눈앞으로 밤의 거리가 한꺼번에 펼쳐졌다. 술집이 많은 거리였다. 수많은 불빛들, 오가는 사람들, 움직이는 우산, 라이트를 켠 자동차의 무리, 술 냄새와 욕망, 젖은 입술, 끈적이는 팔. 그가 없는 세상에 그토록 많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어여시 제 실물을 유지하고 소리치며 시간을 잠식해 가는 데 대해 갑자기 분노가 느껴졌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지 않은 오른손으로 콘솔 박스를 열고는 손에 잡히는 대로 테이프를 하나를 꺼내 테크에 넣었다. 차가 강변으로 접어들고 나서야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그라는 것을 깨달았다. 너와 함께 가는 길 아름답지도 평탄하지도 않네. 그러나 잠깐만이라도 쉬어갈 곳 있다면 우리는 그 길 가기로 했네. 오 나의 꿈, 그것은 내가 쉬고 있는 의자. 오 나의 꿈, 그것은 우리가 함께 눈뜬 외딴 집. 후렴이 되풀이 되었다. 오 나의 꿈, 우리 지금 그곳으로 떠나네. 오 나의 꿈, 그곳은 우리가 함께 잠들 무덤. 그날 밤은 바람이 소금 불었다. 그녀는 마감 뉴스가 끝난 뒤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껐다. 화면이 꺼진 뒤로도 한참 동안 멍하니 텔레비전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벽시계는 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야,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어제 한 말이 전부 다야. 아무튼 만나서 얘기해.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녀는 전화를 끊고 욕실로 들어갔다. 전화는 계속 끌려왔다. 욕실에서 나온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나 지금 너희 집 앞으로 출발한다. 아니, 그러지 마. 그녀의 말에 그가 소리쳤다. 당장 나와. 끝내더라도 내가 끝내줄 거야. 그녀가 두어 번 고개를 가로저었으므로 긴 머리카락을 타고 물방울이 손등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한 번 더 반복했다. 그러지 마. 그러고는 전화기 코드를 뽑았다. 집안은 적막했다. 야행성인 햄스터 한 쌍만이 달그락달그락 쳇바퀴를 굴리고 있었다. 상추를 한 입 넣어주자 마치 식탁에 앉은 부부처럼 서로 마주보며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담배에 불을 붙여들고 베란다로 나가 바깥 유리문을 열었다. 바람이 그녀의 뺨과 귓불에 스쳤다. 건너편 아파트 동에 늦도록 잠들지 않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비쳤다. 그때 전조등을 켠 자동차 한 대가 느릿느릿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담배를 깊이 빨며 그 자동차에서 눈을 떼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 화단 앞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자동차는 건너편 동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향해 방향을 돌렸다.
담배가 다 타버린 다음에도 그녀는 베란다 철책에 기대서 바람을 쐬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위스키 석 잔을 연거푸 마시고 겨우 잠들 수 있었다. 그가 도착한 것은 그녀가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화단 안으로 들어가 그녀가 있는 3층을 향해 몇 번인가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그러다가 바닥까지 늘어져 있던 줄장미 덩굴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으며 미친 듯이 장미 덩굴을 잡아채고 거기 매달린 붉은 꽃들을 사납게 훑어 마구 짓밟다가 피가 흐르는 손바닥으로 벽을 몇 번 친 뒤 다시 차에 올라 자유로 쪽으로 힘껏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은 그녀가 잠든 지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어 일어난 그녀는 여행 가방을 꾸렸다. 준비가 거의 끝났을 때 딸의 방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베이비 원 모 타임이 들려왔다. 비행기 출발 시각까지는 2시간 반이 남아있었다. 지금 출발하면 차들이 많이 막히는 출근 시간대라고 해도 비행기가 뜨기 1시간 이전까지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택시를 불렀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 본 다음 다시 구두를 벗었다. 욕실 문을 열자 아랫도리를 벗은 채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딸은 검붉은 핏자국이 얼룩진 팬티를 그녀에게 내밀어 보였다. 이게 뭐예요? 그녀는 안방으로 가서 서랍장 안에 있던 스무 개들이 생리대 폐액을 가져다가 딸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써. 오후에 할머니 오실 거야. 택시는 자유로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발목이 묶였다. 운전기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놈이 하필이면 이 바쁜 출근 시간에 사고를 내? 그 순간 그는 그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교통사고 처리반의 작업을 번거롭게 만들고 있었다. 갈비뼈가 운전대에 깊이 박혀 쉽게 빼낼 수가 없었다. 그의 차는 처참하게 찌그러졌다. 그가 그녀의 옷을 벗기고 몸속 깊이 자신을 뜨겁게 들여놓곤 하던 뒷자리의 시트는 검붉은 피로 범벅이 되어 은회색 패브릭의 무늬를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다. 난 다리가 길어서 차 안에서는 바지를 꿰을 수가 없거든. 벗을 때는 대체 무슨 수로 벗었을까? 그는 섹스가 끝난 뒤 차 문을 열고 나가 옷을 입었다. 그녀가 옷을 챙겨 입고 나가면 차 문에 기대 서 있다가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냈다. 어떤 날 그의 뒷목에서는 진한 땀냄새에 섞여 어릴 때 나무 필통에서 맡았던 향나무 냄새가 섞여 났다. 귓불에 혀를 대면 혀를 태울 듯한 짜릿한 짠내가 받아내음 같았다. 순간순간 그녀 자신의 것보다 더욱 예민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의 몸, 그의 얼굴, 그의 겨드랑이, 그의 허벅지, 그의 가슴, 그것들은 교통사고 수습반에 의해 갈래갈래 나뉘어 꺼내지고 있었다. 그가 자기 몸 가운데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하는 곳은 왼쪽 팔이었다. 팔뚝 안쪽의 살까지 죄다 일그러져 그의 흉터는 무척 험악했다. 고등학교 때 병을 깨서 그었어. 자해를 해야만 조직에서 빠질 수 있었거든. 그의 말을 모두 믿은 건 아니었지만 여름에도 긴 소매 옷을 입는다는 말을 듣자 그녀는 빨리 여름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아주 더운 날 긴 소매 옷을 입은 그를 보고 있으면 자신만은 그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실감나고 그것이 그에 대한 특권인 양 그녀를 즐겁게 해줄 것도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름에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가 결혼한 뒤에도
가을로부터 다시 시작해 겨울과 봄 세 계절을 만났다. 사고 수습반은 그것이 그녀가 그렇게 만져보고 싶어하던 그의 흉터라는 것을 알 리 없었으므로 죽은 자의 왼팔을 간단히 뜯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비행기 출발 시각을 계산하며 손목시계를 보았다.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녀의 이마가 서서히 찌푸려져 갔다. 현장에서 즉사했대요. 운전기사가 말해주었다. 길을 가득 메운 자동차의 운전자들처럼 그녀 역시 모르는 사람의 죽음보다 자기의 출장이 더 중요했다.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걷히면서 점점 파란 빛이 감돌았다. 사고 지점은 그녀가 응시하는 곳에서 전방 50m 거리쯤이었다. 언제라도 마음이 내켜서 걷기 시작하면 몇 분도 안 되는 거리였다. 그곳에 그가 혼자 죽어 있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뛰어야 했다. 비행기를 탄 뒤에는 출근 시간에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곧 잊어버렸다. 그녀는 전날 밤 그의 전화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삶의 어떤 찰나에 그 두 존재의 육신이 겹쳐졌었다는 것을 그녀가 알 리 없었다. 그의 죽음이 그녀의 발목을 잠깐 붙들었다 놓아주었다는 사실은 꿈에서조차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볼로냐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다. 그녀는 방으로 올라가 쉬고 싶었다. 양치질을 하다가 팔에 차가운 것이 닿는 듯한 감촉을 느꼈다. 치약 거품을 입에 문 채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젖가슴을 물끄러미 본 것은 어머니의 말이 기억나서였다. 젖꼭지가 차가워지면 여자로서는 끝난 거야. 그녀는 천천히 샤워를 마쳤다. 딸이 생리를 제대로 치러내고 있는지 전화를 해보려다가 잠들었을 시각이라는 것을 알고 그만두었다. 이국의 작은 호텔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조용했다. 침대 위에 누워 그녀는 눈을 감았다. 팔짱을 끼고 젖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그와 헤어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속박해온 욕망의 주기도 어지간히 일주를 마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가벼운 마음으로 엽서를 꺼내 쓰기 시작했다. 날씨에 대해 적었고 잘 도착했다고 썼다. 흔하디흔한 비밀 한 가지가 없어졌을 뿐 처음부터 세상에는 없었던 만남이니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이 문장을 썼기 때문에 첫 번째 엽서는 버려졌다. 두 번째 엽서는 날씨와 사소하고 평이한 남부 그리고 그럼 잘 있어 라는 문장을 끝으로 완성되었다. 그날 밤 그는 여섯 번이나 전화를 했다. 만약 그녀가 그를 만나러 나갔다면 그는 그 미친 듯한 폭음과 과속안으로 뛰어들지 않았을까. 그를 만나러 나갔다면 그녀는 목걸이를 돌려주었을 것이다. 그랬으면 목걸이를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목걸이가 찍힌 사진을 간직하는 일 따위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죽지 않았다면 앞으로 다가올 그리 멀지 않은 어떤 때 그는 그녀에게서 쉽게 잊혀졌을지도 모른다. 그의 죽음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고 알았다 하더라도 어느 출장 떠나던 날 교통마비를 일으켰던 운전사의 죽음처럼 타인의 소식일 뿐이다. 나를 기억하지 마. 죽은 뒤의 안식을 방해하지 마. 나를 잊어야 해. 죽은 뒤의 기억, 그건 내가 아니야. 그가 노래하고 있었다. 교통사고 사망지역. 운전대가 손에서 자꾸 미끄러지고 잠깐씩 졸음이 몰려왔다. 그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손바닥으로 카 오디오의 스톱 버튼을 눌러 노래를 끈 다음 창문을 한번 내렸다가 올렸다. 자유로로 접어든 지 한참 지난 것 같았다.
비는 계속 내렸다. 그녀의 눈에는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차들이 내뿜는 불빛으로만 다른 차들도 함께 달리고 있다는 걸 인식할 따름이었다. 괴로움도 좋은데 쓰면 약이 된단다. 고통에 찬 그녀는 그런 멋진 말을 딸에게 해준 어머니를 욕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딸은 돌아왔을 것이다.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가 죽었고 그의 아기 역시 죽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면 딸은 안심할 것이다. 빗줄기가 거세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와이퍼를 한 단 더 높여야 했다. 차가 자기 차순을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자신에게도 느껴졌다. 갑자기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경보음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옆자리를 더듬어 핸드백을 무릎 위로 가져왔다. 지퍼를 열고 휴대전화를 꺼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손에 쥐자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전화벨 소리는 이제 그녀의 발밑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배기 시작했다. 무릎 아래쪽으로 팔을 뻗어 휘저었다. 전화를 받아야만 어떤 무서운 죽음의 소식을 막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인생인데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생존이라고 그가 말했었다. 그녀에게는 그 전화벨 소리가 누군가의 생존으로부터 걸려온 마지막 교신음처럼 여겨졌다.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그녀는 운전대 아래쪽으로 몸을 구부렸다. 순간 몸의 움직임을 따라 운전대가 휘면서 차가 큰 각도로 급격한 커브를 그렸다. 차는 단번에 차선 서너 개를 사선으로 가로지르더니 중앙 분리대 쪽으로 내달았다. 반대쪽을 향해 아주 조금 운전대를 꺾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차순을 제멋대로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마구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 마치 난동을 부리다가 진정제 화살을 맞은 동물이 쓰러지듯 스르르 차가 멈추었을 때 그녀는 주행 방향과 반대쪽을 향해 서 있는 자기 차의 지붕 위로 우박처럼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가까이에 다른 차는 없었다. 그녀의 차가 굴려가는 모양이 심상찮아서 모두들 멀찌감치 피해 운전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차들은 일정한 거리 밖에서 비상등을 켜고 그녀의 차가 버리는 고개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제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8차선 한가운데에서 뒤돌아 멈춰버린 차를 제 방향으로 돌려 가까스로 갓길에 세웠다. 그때 끊어져 버렸던 전화벨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 플립을 열었다. 여보세요? 그녀가 들은 것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의 소리였다. 전화기 안으로부터 검은 침묵이 서서히 흘러나와 차 안을 가득 채우고 그녀의 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아프도록 목이 메어왔다. 자동차의 불빛들이 다가왔다가 멀어져 갔지만 차 안은 검은 물속에 빠진 듯이 축축하고 캄캄했다. 여보세요? 그녀는 마른 목소리로 한 번 더 천천히 상대를 불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삶이라는 만만찮은 아기의 존재와 중대한 국면에서 대결하고 있다는 것만이 똑똑히 느껴졌다. 그것은 굳게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목에 휘어진 올가미의 끝을 잡고 있으며 어떠한 작은 움직임에도 여지없이 그 끈은 당겨버릴 것이다. 전화기를 귀에 댄 그대로 그녀는 숨을 죽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자동차 한 대가
아주 가까이 스쳐 지나갔다. 그 차의 불빛에 반사되어 갓길 바로 위쪽에 붙어있는 팻말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그 새 팻말은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형광도료로 휘어진 것 같았다. 그것이 눈에 들어온 순간 그녀의 얼굴에 긴장이 사라졌다. 그녀는 붉은 바탕에 또렷이 박힌 흰 글씨를 홀린 듯이 쳐다보았다.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다. 뚜뚜뚜 하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그녀의 귀와 눈을 깊숙이 찔렀다. 그녀는 팻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교통사고 사망지역. 그것은 그녀가 꿈속에서나 살아보았던 다정한 집의 커다란 문패였다.